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아 여기 지금 사람이 아직 별로 없어. 아직 별로 없어요. 그나마 이것도 늘어난 거예요. 아까는 1도 1로밖에 안 써요. 그 와중에 국적 분명히 한 놈을 꽤 진지하게 뛰는데. 아. 그 끝장을 위한 그 핫패치 기원은 닷지를 타요. 그래서 백부장 이게 언제 시골 가요? 아마 이번 주에 집 정리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시골 가면 포르자 못 해요? 아 시골 가도 포르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 뭐가 좋아요? 골프 타야 되나? 아 골프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 혼다 타요. 혼다 뭐? 그 CRX. CRX? 그 84년도 걸로. 네 오늘 저페니즈 컨셉이야. 우린 다 일본 사람인 거야. 튜닝 모르겠어요? 아니 솔직히 E클래스는 뭐야 역시 D클래스라서 튜닝도 사실 거 없어요. 그냥 공인 탑니까? 그냥 아니 그 뭐냐 소스만 좀 만져요. 아 저 차를 아예 만질 줄 몰라서. 나 그냥 틱톡 탈 거야. 틱톡이나 틱톡이나 틱톡 트리스 민정이지. 아 나 튜닝 너무 많이 받아서 튜닝 안 받아줘 씨발. 아 진짜 안 많이 받아. 안 받아서 개똥게임. 진짜 갓겜이다. 여러분 포르자 모터스포츠 하십시오. 정말 갓겜입니다. 갓겜입니다. 아아아아 씨발. 아 일등. 그러다가 승천해요. 아니 이번에는 그 처음 탈득점까지 떠봐서 아직은 아직 아까 게임방에서 2000다 들켜서 망했어요. 뭐가 들켜서? 2000다 들켜서 망했어요. 자기는 T3PL 안 써봤으니까 그렇지. 아 거긴 T3PL이에요? 아 정말 그냥 TSX가 기본 세트. 와 미친 다섯 명 중에 1등 했다가 45점이나 올라간다고? 개 똥망게 진짜 씨. 오빠 누굴 담은 거지? 아 근데 나도 점수 좀 올려야 되는데 이럴 때가 아닌데. 저 에어에스를 담그면 돼요. 에어에스. 아 에어에스? 애들 좀 들어오면 그때 담그요. 근데 파도님 저... 되게 디코 레벨이 낮으시라 그림이 낮아요? 제가 올릴게요. 우리랑 좀 들어가 있으면 방송에 맞춰. 르노 터보장을 탈 수 있잖아. 블루님도 맞아서 올려놨어요. 아 옙. 이게 보니까 헤드셋 마이크 쓰는 사람들이 볼륨이 너무 우렁차. 저 같은 사람들 마이크 딱 붙어 있으니까. 네 전화 뭐 백군님이나 세연님이나 그 외 등등등. 제로 AO 쓰시는 분들이 목청들이 다들 나도 마이크가 좀 가까이 붙어 있긴 한데 거의 난 저기 위에서 내려오기라서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자체가. 아니 이게 필터 이것저것 걸고 그 방송에 밸런스 맞춰 놓으니까 이게 필터 이것저것 걸고 그거에서는 좀 작게 들리는 것 같아. 아 가자 두근두근 이번 판은 공인으로 타야겠는데. 어디야 어디? 와킨스 글렌이구나. 단거리. 어디야 어디? 아 페달. 단거리. 페달 벌써 행복. 아까 좀 고통받긴 했지. 야 아까 진짜 포르자 ABS가 그렇게 후진지 정말 간만에 알았어요. 포르자 ABS는 페널티입니다 페널티. 또 한놈 또 들어왔어. 불가능. 아 블루님 아까 사우스 프렌치 한 만났는데 페달 네. 때문에 못 따라갔어요. 아 성불하지 못했어. 네. 랩 타임이 5초 차이 나더라고. 그는 언제 성불할 것인가? ABS 끼고 하니까. 그래서 괜히 엄한 놈만 하나 담궜어요. 앞에서 패드로 오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짜증 나갖고. 그걸 또 담궜다는 것도 참 대단하다. 아우 그래서 힘찬 스타트.
아 힘차다. 아이 힘차다. 아 나 시프터 이상한데? 알? 3단 대신에 1단 들어가는데요? 켈리 틀어졌나 보네. 슬슬 한번 만져야겠는데? 네. 아 나 아까 기어봉 긴 거 쓰다가 지금 짧은 거 쓰니까 적응 안 돼. 110에서 속도가 안 올라가. 꾸무룩 꾸무룩 꾸무룩. 오. 아 엔진 14%나 먹었네. 에반데? 오. 블루짱. 아 역시 핫해치 재밌다. 아 이런 게 재밌지. 야 빠른 차 재미없어. 그러니까요. 아니 왜 꼬무룩 갑자기? 어머 아, 이거 그거 한번 켈리 다시 해야겠다. 어 생각보다 안 꺾여. 아 이거 전륜구동이에요. 전륜구동. 블루짱 내가 담갔어.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거 지금 엔진 완전 먹었겠는데요? 아 엔진 36% 먹었어. 아 쓰레기 됐네 차. 아 역시 르노 터보짱 너무 귀엽고 심지어 미드식이라고. 아 차가 슬슬 엔진이 간헐적으로 안 돌기 시작했는데요? 간헐적으로 안 돌아. 간헐적 스톨. 갑자기 차가 막 꼬무룩 되는데 이제 스스로? 30% 먹으니까? 야심차게 당구겠다고 들어왔으나 결국 커미스와 싸이 아니 10% 원한만에 5일날 안 이랬는데? 아 케이블이 이상하네. 케이블은 또 뭘 어떻게 했길래? 케이블을 흔드니까 기어가 바뀌는데요? 아우 똥나택 진짜. 씨. 오늘의 우리는 일본 사람이라 그랬죠? 네, 오늘은 우리 일본 사람 다 지금 혼답하고 있잖아. 전 이거 지금 주행이 불가능하니 이거 그냥 나가면 로비로 나가지죠? 로비로 아니 안 나가. 아니, 대기실로 나가. 그냥 룸으로. 아 그냥 파킹 해놔야겠다 그러면. 그냥 빨리 파킹을 해놔. 네, 그 켈리 파이 다시 해야겠는데. 아, 저 똥같애. 자, 물건은 좋은데. 켈리가 안 풀어지는 투마로 오십시오. 저도 많고 많은 차 중에 지금. 아, 디코 또 나갔어, 이씨. 이 타샤라 그랬죠? 예. 10덕 데카드 넘버 2번 남편입니다. H10부터 캘리브레이션. 그만큼 르노5를 아끼네. 엄청 아끼네. 불란선 갱성에 듬뿍 들어간 차. 나는 그 스티어링이 처음 보고 얘네들이 모델링을 잘못했나 생각했어. 박힘 당했다. 당했다는 또 뭐야? 박힘 당한 거죠. 변속기 불량으로 인해서. 아니 엔진 50% 먹으니까 진짜 차가 병. 순돌, 네? 그 상태로 텔레메트리 봐봐요. 출력 아마 반토막 되어 있을걸? 네. 지나가요. 아유, 먼저 가요. 아유, 뭐 언제 가겠지? 천천히 와요. 순돌이 불러가요. 아, 맞다. 나 이러면 안 돼. 히트를 들어가야겠다. 승천당하니까 안되겠다. 1등을 선불당했다. 1등 당했다. 에이 망했네. 방대민 줄 알고 돌 깎던 당. 아 리프터를 한동안 너무 세게 써서 그런가?
시프터를 세게 쓴다는 개념이 있어? 콱콱 넣는 거죠. 아이씨. 아니, 전 회의를 했었어야지. 아, 이런 데서 통용되는 거. 네? 왜? 맞잖아. 예? 예? 제 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 회의. 사전 작업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사전 작업을 나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아니, 그, 우리 총도 쏘기 전에 닦고 기름칠 이파이 하잖아요. 윤활. 이파이 정신됐습니다. 윤활 해야지, 윤활. 1초 차이나. 아까 당근 놈이랑. 좀 잘하네. 아, 쟤는 좀 귀 잘못 들었다. 씨발 여기가 아니지. 저 자식 왜 또 절로 가? 왜 왜 저 아저씨 혼자 민주에서 벗어났어? 하지만 내가 더 빠르다. 이 공인 팀인데 그래도 되는 거야? 아저씨 전체 레이아웃 쪽 같죠? 전체를 이겨. 맞춰. 저시 100%. 아, 전륜구동 느낌 개더러워. 전륜을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분이 왜 갑자기? 코나이에 사과하시고. 전륜구동을 좋아합니다. 전륜구동은 흠모예요, 흠모.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그 말로만 했던 짝사랑인가 그거 뭐냥 그거냐? 네, 훈추 훈차 너무 비싸요. 뭐냥 그거냐? 네, 훈추 훈차 너무 비싸요. 전륜구동 펀카는 3천만 원부터 시작이지만 훈륜구동 펀카는 6천만 원부터 시작이란 말이에요. 중고. 아, 이번에 솔직히 BMW 이렇게... 중고는 너무 무서워. 인정. M2 중고 같은 거 진짜 한 2-3년 안에 한번 사보고 싶은데. 전 솔직히 중고차 살 때는 사고차를 사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수리만 정상적으로 돼 있다면. 과연. 이게 왜 그러냐면 무사고를 사고차를 무사고로 사기쳐서 파는 경우는 있지만 무사고차를 사고차로 사기쳐서 파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럴 거면 사고차를 사는 게 나아요. 아씨, 뭘 이건 또 뭔 개소리야. 와. 너무 심박하다 이거. 심박했다. 어차피 BMW M 같은 거는 이 M이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킷에서 갔다가 한 바퀴 돈 거 나와가지고 야매로 수리하면 현금으로 저 같은 일반인은 몰라요. 가서 만져봤자 아니 무사고 차라 그러면 오 이게 무사고예요? 와 차 좋네요 하고 사지. 그럴 바에는 그냥 사고가 난 보험 이력이 남아있는 차를 싸게 사는 게 이득이다. 아이씨 존나 기적의 논리 진짜. 아니 근데 진짜 중고차를 파는 놈들은 믿을 놈 하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진짜 그건 중고차는 인정. 가족도 믿으면 안 돼요. 그건 인정. 그렇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무사고차를 찾다가 사기를 당할 바에는 차라리 사고차를 사서 돈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고 그리고 목숨도 버리고. 아니 근데 솔직히 저는 그 상관없다고 보는데 어차피 그 프레임을 앞뒤 다 모은 차만 아니고 그냥 뭐 앞에 뭐 라디에이터 서포트 정도나 뭐 뒤에 팬더 정도 판금하고 교환한 거는 그것 때문에 안 죽을 사고가 죽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죽을 아니야 사고 근데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선 당신이 이 키들은 실력을 보면 그거 몰다가 진짜 뻥안 치고 5년 안에 간다. 아 근데 상관없다니까요. 어차피 죽을 속도면 그 차가 그 짱짱한 BMW 공장에서 용접을 한 프레임이던 한국에서 저기 장한평 판금 장인이 용접한 바디던 똑같이 죽어요. 꺾여. 아이 돌려다 씨. 와 클러치 진짜 안 걸린다. 아 시오코 개똥차네. 이렇게까지 안 나간다니.
오, 저 영국놈 레이머의 기질이 살짝 보이는데? 오 쉣! 오 쉣! 어디 가니? 이게 뭐냐고. 아니 아저씨 피아 구별 좀 합시다니? 기본적으로 내 앞에 있으면 다 적인 사람이야. 무섭다. 저 아나사 라멘은 착한 사람이에요? 아, 착한 것 같아. 기본적으로 아니, 착한데. 기본적으로 착한데 기본적으로 좀 이상해. 다 약간 착해. 특장이야. 약간 특장이야. 평소에 착하다가 갑자기 심한 소리 내면서 나 다 걸려. 맞지? 제가 아까 한 번 담갔는데 그래갖고 아까 일부러 비켜줬는데 정말 제대로 빡빡 찔릴 때는 그걸 또 그걸 와 이끌하면서 갔거든. 어 저 뭐야? 어 담갔어 순돌님이? 순돌코 저 담갔어. 아니야 순돌코 조심해야 돼. 지금 사람이 없어. 실수. 실수라고 치긴 대놓고 우회전 했는데요. 아 튠 받고 싶다. 나가서 튠을 몇 개 지우고 올까? 네, 모리마리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보러 오셨네요. 오늘. 아우 시럽고 개똥차지 짜시. 생각해 우리 메이저 마이클 했었을 때 그렇게 사람 많지 않았던 걸로 안데. 아 우리 메이저 마이클은 많았지. 아 그래도 10대 넘었었나? 어 10대 넘었지. 때로 몰려다니고 우르르르. 아 다음 캘리브레이션 했더니 시프터가 다시 말썽을 부리지 않네요. 와 안 익어서 라인이 안 보이네. 라인을 차가 껴서 차가 워낙 느려서 표지판이 안 보여. 표지판이 안 보여, 씨. 아니, 5단에서 2단을 한 번에 내려야 돼. 차가 너무 느려서. 아이씨. 아니, 시로코 왜 이렇게 브레이크 고자야? 진짜 브레이크 엄청 밀리네. 아니, 얼 리리드 퓨로 온니 써 있는 게 진짜 힙하다, 힙해. 옛날 98, 90년대 갬성 모름? 북미 갬성인. 개썩차에 붙어있는건데 요새는 우연만 넣으십시오. 이 맛이지. 아 내 뒤를 받쳐주던 한 새끼가 왜 나갔지? 꼴찌잖아. 아, 그래도 요새 돈 모아서 베렌 사고차도 계속 보고 있긴 한데. 베렌 사고차요? 예. 아니 테슬라를 갖고 있는 사람이 뭘 그렇게 눈꼬리려. 아니 그 운전의 레벨을 좀 올릴 수 있는 좀 수동차를 한번 타보고 싶어서 그러죠. 테슬라가 빨어. 빨로 테슬라가 다 잘 타. 테슬라는 앞으로만 빨라요. 옆으로 진짜 브레이크가 너무 빨리 과열돼갖고. 하긴 테슬라 그거 성향이 GAB 딱 닮아서 브레이크가 과열된다는 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과열됐다는 거예요? 평범하게 차서 과열될 수 있나요? 아니요. 공도에서 브레이크가 과열된다는 거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들. 아니 그냥 가평 한번 갔다 오면 한 5분 타면 그냥 5분 만에 공도에서 과열된다. 5분 만에 과열 어떻게 돼? 5분 만에 과열. 어떻게 타시는 겁니까 선생님? 산에선 돼요.
아이고 씨, 난 내가 배락 그릇을 볼 때도 과열은 안 됐어요. 오늘 처음으로 오토스포츠 대본 멀티 대본이다, 엑스박스한테. 아니, 엔진 브레이크. 아, 그게 왜 그러냐면 차가 일단 너무 무겁고 1800kg 되니까 그거 대비 그 브레이크 도풍판이 없어요. 그 마력을 가진 다른 GT 성향의 차들은 다 브레이크 도풍판이 있어서 시켜주는데 이거는 도풍판이 없고 그냥 휠에서의 와류로만 시켜야 돼가지고 브레이크 온도 관리가 전혀 안 돼요. 그러면 브레이크 서스를 뚫으세요. 그럼 되겠네. 브레이크 서스. 솔직히 도풍판 조금 마렵긴 한데 에어로다이나믹을 좀 해치는 느낌이라. 그래서 보통 과격하게 타는 차들은 다 원래 앞에서 브레이크 쪽으로 바람 다 갈 수 있게 돼 있는데. 안개등 밑에 안개등 있잖아요. 안개등 엄청 얇아요. 데이토나 좀 선 많이 넘는데. 와 점수 개 많이 오르네. 오 이제 열대로 왔습니까? 네. 리그에 있습니다. 리그에. 그럼 리그 좀 올려야겠네. 열선펜에서 열선펜 온대. 빨리 와. 빨리 오십시오. 아 누구 담보지? 아나스 라멘. 얘 그래도 꾸차네. 아 나갔네. 지금 한 명이 소중하단 말이야. 담그지 마. 야, 아, 사람 좀 한 명이 중요한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사람 좀 터놓은 이거 몇 기가예요? 선빵을 맞기 전까지는 담그지 않겠습니다. 뭐라고요, 사연님? 이거 엑스박스 몇 기가짜리예요? 500기가 아니에요? 옛날 뭔 소리? 500기가. 하도 500기가. 100기가도 될랑말랑이야. 뭐야? 500기가인데 실제로 사용 가능한 건 한 350기가? 여기 8테라도 물리면은 되나? 8테라 물릴 수 있죠. 되는데 포맷해야 될걸? 아 엑스박스용으로 포맷하시겠습니까? 물어볼 거야. 미디어용으로. 근데 그거 은근히 시간 걸려. 여기 하드를 접수해서 다른 거 1테라 2테라 사갖고 뭐. 가능합니다. 하드 못 바꿔요 엑박은. 안 하는 게 나아요. 가능한데 쉽지가 않아. 네, 아, 진짜 어려워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얻는 효용이 크지가 않아. 그냥 USB로 뭐 외장. 그냥 외장하도 박아요. 아무거나 타고 있어서 어차피 다 썩차라. 다 개판이라서 아무 차 타도 상관없어. 아 그렇습니까? 그냥 썩차예요. 레노 5가 재밌지. 터보. 아, 다치 옴니. 어머니가 생각나는 건 옴니. 아, 어머니가 오이시? 꺼라. 쓰라고 좀. 한번 땅에 쥐우치. 아, 이봐 얌전히 좀 타야지. 천하 일미 미친놈아. 천하 일미. 아야야. 시로코 춤 바꿨다. 아 근데 진짜 지금 제 장비로 하니까 게임이 너무 선녀 같은데? 왜요? 요! 뭐야 이래 개멋있어! 미친 사람들! 오! 파이브와이브! 난파도 나왔다. 아니야! 내 차쿠차 당해버렸어. 저 스페인 에미 없는 개 에미언. 오우 때리지 마! 나머지가 아. 방송되나요? 카페 솔로. SD 쪽에 카페 솔로 기다려 이씨. 카페 솔로 저 애미 없는 새끼 당겨야겠다. SPIF 63은 잘못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 쟤는 휘말린. 아 오케이 그럼 나 너무 그냥 추월만 할게. 와 여기 서킷이 왜 이렇게 거지 같지? 여기는 원래 그 이거 순돌 아까 우리 달렸던 그레이아웃이지. 아 못하. SSD 살까? 무인도 여장. 아 그거를 구형 액박에 물리기엔 아깝다. 아 그래요? 네 물리면은 확실히 좋긴 한데 로딩도 되게 줄고 화면도 안 버벅거리고 그냥 그 포르자용으로 250기가짜리 하나 달아요. 근데 이거 제가 타고 있는 차가 후륜인가요? 5는 후륜이에요. 아 후륜차 있어요? 5는 후륜. SPIF 쟤는 핑이 되게 안 좋나 보다.
순간이동으로 계속 포크 슬리퍼에 어때요? 나쁜 놈이에요? 아니 아니 아직은 아직 우리는 좀 관망합시다. 뭐 하고 있는 거 지금 수술이 뭐 하고 계신 거예요? 10명 넘어가면 그때부터 전쟁합시다 우리. 아니 네? 수술이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카페 솔로만 달면 돼. 아 저 왜 저래 저거? 저거 핑이 안 좋은 거 같은데 애들이 지금. 네. 어떻게 이렇게 빨라요? 깃발이. 최고속이 안 나와다. 다치잖아, 다치. 차가 다치잖아. 내 차 최고속 너무 벌레 같은데. 아, 저 차 뭐야? 저 차 뭐야? 아, 블루님이 담갔어요? 아, 복수는 이렇게 상쾌하게 해야 돼. 뭐라고 짓거리긴 하는데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네. 나 오디오 차단했는데 줄까? 저기 한 손, 둘 손, 둘 손, 둘 손. 아 이게 박제 팀을 펴봐야겠네. 들으려면. 자 드디어, 자 드디어 아들은 큰이언 나올까? 듣기만 칠 수 있나? 어 그래도 쟤 안 나가네. 다음번에 감추겠다는 강력한 의지 아니에요? 아 그러면 웰컴이지. 웰컴. 아, 다치 차가 안 돌아. 내일 빠르잖아요, 직발이. 아, 다치 차가 안 돌아. 직발이 사기던데 거의. 내일 빠르잖아요. 아, 근데 진짜 너무 쾌적한데 운전이. 아까 여기서 GT카로 고통받았던 ABS 켜고 포르자 ABS 좀 개선해 주겠죠? 아직 인수 안 되지 않았어요. 좀 개선해 줘야지. 차장이 나와봐야 알고 차장 나와도 안 해줄 걸 걸? 근데 이게 시리즈 전통 아닌가? 전통이야 전통. 어, 끄도록 유도를 하는 게 이게 시리즈 전통 아닌가? 아니 그래도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아니 얘네들은 안 바뀌었어. 세상이 변해도 턴 턴트는 안 바뀌지 않습니다 선생님. 야마우치도 안 바뀌고. 야마우치 바뀌었죠. 턴텐이 아, 휠 지원 싹 바꾼 거 그, 보면 또 모르겠어. 레이싱만 하고 본업에 신경 못 쓰는. 미친놈으로 변한지는 좀 됐죠. 야마우치는 게임 제작자에서 좀 직업이 바뀌셨잖아요. 그 뭐냐 이미지 8위꾼. 쟤는 왜 없고 아 씨 카페에서 저렇게 뭘 계속 심부리네. 채팅을 그냥 나한테 채팅을 보내. 아들은 큰니언이라고. 아, 아 러브레터 와 레게노. 아 하루님 얍 yep. 오랜만에 미군 스타일로 담겼습니다. 반갑습니다. 1위 명분을 100% 갖는다. 그 용어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 미군 그 보복 관련해서. 아 진짜 뭐 있었는데 용어가 있어 걔네 그 보복 방식에 대한. 진짜 뭐 있었는데 박스 아메리카나. 미국 간 적 한 번도 없지만 미국 미제로 당한다. 미국 간 적 한 번도 없지만 미국. 어, 그것도 그 메이저 마이크로처럼 그 그지 같은데 속도감은 있는 그런 디비전이구나. 아 이거 아 근데 갑자기 비 내리는 거야 너. 카페 솔로 쟤는 왜 고스트야? 누구야? 카페 솔로. 아 제가 아까 당근 뒤에 백마커 됐어요. 저 정도로 뒤집어졌으면 뭐. 아 아까 구르던 게 쟤야? 예. 저 멀리서 구르던 게 쟤구나. 어 불장 그대로 통과하시게요? 바로 섰네. 까먹고 있어서 지금. 역주행해요 빨리. 빨리 역주행해요. 승갑이. 와 순결링 랩탑이 진짜 137.4초 차. 야 구르면서 꼬린 좋아.
누르면서 누르면서 골이 좋아. 역시 다찌라서 데이토나에서 강세군요. 아, 너무 답답하다 저거. 이런 데서 타기엔 좀 답답하고 좀 쇼코너 많은데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데서 타기엔 좀 답답하고. 버지니아. 버지니아 씨. 귀여운 버지니아를 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버지니아 이런 자동차 클래스면 버지니아도 할 만할 것 같은데. 느린차는 할 만해. 이런 자동차 클래스면 버지니아도 할 만. 버지니아가 빠른 차로 달렸을 때 개 같은 거지. 또 너. 버지니아는 그냥 커팅하는 맛이죠. 아. 어? 의외로 얘한테서 러브레터 안 오네. 이미 말로다 푼 거 아니에요, 걔는? 그러면 신사인데. 아니, 씨. 그러면 신사인데. 로드 애틀랜타? 로드 애틀랜타. 저 호켄하이밍 저 B였어요, 저는. 호켄하이밍 B면 할만하네. 호켄하임. 네? 예? 얘 누구야? 이거 라디오 같은데? 아니 아니 라디오가 아니라 거기 뭐냐 그 액박 채스에서 누가 말한 거 아니야? 앞 액박 채스 누가 말했어? 액박 채스에서 누가 말한 거야? 앞 액박 채스 누가 말했어? 아 후륜 한번 타봐야겠다. 아 르노. 아, 르노 5. 아, 인디애나 뭐 인디애나 폴리스인데 이거 뭐 삽니까? 다 씁니까? 아무거나 타요. 아무거나 타도 쉬워. 태현님은 잘해서 괜찮아요. 뭐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초보를 가지고 뭐가 잘하신다고 또. 응 개소리. 초보는 맞지 않, 맞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야. 쳐 맞는 말. 맞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야. 쳐 맞는 말. 더 이상 초보라고 하는 그런 말에 왜요? 저는 초보죠. 저건 좀 약간 장비빨로 게임하는 사람임. 집에선 그래도 잘함. 약간 장비빨로 게임하는 사람. 레퓨지에서도 잘했잖아. 레퓨지는 사실상 뭐 집이랑 다를 바가. 근데 블루님 왜 관전? 나 이제 11명이 됐습니다. 블루님? 왜 교전 수치? 왜 관전? 선빵 필승. 아 메이저 메이저 마이크로 때 그때 프로로 갔어야 했어요. 프로 밴드로. 아쉽네. 메이저 마이크로 때 그때 프로로 갔어야 했어요. 프로 밴드로. 아 다음 주 뭡니까? 봐야 돼요 그건. 다음 주도 레밍 디비전일 거야. 클래식 머슬. 아, 아 야 개쩐다. 클래식 머슬. 와 이거 게임을 바꾸고 시작해야 되는구나. 맞습니다. 아니, 뭐야? 백분이 왜 거기 있어요? 아니 그렇게 말로 오시면 어떡해요? 아니 이게 뭐 하는 새끼야 이거? 불란서도. 이거 뭐야 이거 포드 이거 이 새끼 운전 거지같이 하네. 내가 너 거지같이 해주지. 와 씨. 레밍을 레밍을. 와 와우. 야 한 명 사망. 그대로 잠가 버렸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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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이, 백구야! 아, 진짜! 카페 솔로 저거 안 되겠네. 길이 여기야! 미안해요, 선생님. 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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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우! 아, 뒤에 차가 불안정하네. 이거, 몸싸움에 적합한 차가 아니다. 아, 시빅 타야겠네요. 이거는 몸싸움하는 차는 아니네. 몸싸움은 전륜으로 해야죠. 힘 좋고 전륜이 아예 시빅. 한번 담그고 벌 제대로 받았네. 아니, 차가 생각보다 되게 불안정한데? 많이 불안정해. 어떻게 잘 타는 거예요? 이거 이 디비전에서 2차밖에 안 타봤어요. 이 디비전도 지금 해보니까 재밌는데요, 이 디비전도. 재밌어.
한 시간 내내 타면 재미는 없을 거야. 60프레임 좋지. 아, 1등 빡가는. 아, 열혈팬이 진짜 아나스라벤이랑 굉장히 핫한 경기를 하고 계시는군요. 히트가 존나 기네. 심각하다. 지금 몇 판 해봤는데 이거 아 이거 뒤통수 간질간질해. 여기 10K 지금 아 이거 뒤통수 간질간질해. 제가 쓰고 있는 튜닝보다 그 공인 튜닝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야 이거 튜닝이 너무 벌레 같은데 차가 어디서 지금 하고 오버도 나요 이게. 나 지금 이거 그냥 공인이에요. 공인 튜닝으로 했는데 튜닝이 안 받아져나. 공인이 좋은 것 같아. 나 그냥 그냥 공인부터 하고 있어. 아, 비슷해. 때려 박네. 5 터보가, 뭐, 뭐지, 포드, 얘보다, 포드가, 초반에 10대에서 한번 따이는데요, 저. 맞다. 아, 뒤에, 근데 진짜, 이거, 결론 그립이 너무 없는데요? 날려 타는 거지, 뭐. 포드가 원래 날려 타는 거잖아요. 전 날려서 안 타요. 별로 안 좋아. 팔팔하.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핸들을 쉼없이 털어요? 그거는 약간 부산물. 말이 안 나. 뭘 부산물이야? 무슨 부산물이야? 그 벌레 같은 전에 결국 핸들을 화려하게 터는 거는 초짜의 행위라고요. 저놈의 첩자 진짜 언제까지 써먹으려고 저러나. 저놈의 첩자 진짜 언제까지 써먹으려고 저러나. 근데 틀린 말도 아니라서. 아 이제 또 그걸 수긍하고 있어. 궁극적인 빠름은 화려한 스티어링보다는 정확한 페달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항상 생각합니다. 차 정말 안 도네요. 아니 진짜 1등이었는데 지금 잠겨갖고 1등까지 내려왔습니다. 정꿀집니다. 내려갔고 흔히 있는 차에 일이지. 솔직히 누가 날 잡은 것 같지 않고 그냥 차에 잠겼어. 약간 장점이 없는데요? 후륜의 장점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가속이 없지. 아, 이 개새끼 진짜. 후륜 구동계 재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날려 타는 맛이 있어요. 우리 르도 협원장을. 그 파이브 터보 좋은데요, 차. 보니까. 그냥 공인 튠 한번 타봐요. 공인 튠 좀 날 것 같은데. 공인 튠이 나요. 그냥 공인 튠 한번 타봐. 아, 랩텍이 잘 났다 이번. 아, 이게 잘 이미지. 카페 솔로 이 개새끼 있다 보자. 아. 누가요? 카페 솔로. 카페 솔로? 오케이. 적을 찾아. 나 담그려다가 제가 죽긴 했는데. 나 담그려다가 제가 죽긴 했는데. SD 파일도 저 담글라다가 제가 담. 아, 이게 생각해 보니까 꽝터보구나 이 차가. 아, 예, 꽝터보. XL 세면 안 되네, 변속할 때. 예. 아, 그런 거였어? 꽝터보. 꽝터보가 뭐요? 그 한참 위에서 옛날에는 이제 터보 기술이 안 좋다 보니까 그 부스트가 찰 때까지 일정 시간이 걸리는 쓰레기 같은 터보예요. 그래갖고 차가 엑셀을 한번 떼면 이제 안 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 출력이 안 나오는. 이제 옷이 나랑 똑같아. 그거를 깡터보라고 합니다. 독깡터보라고 하죠 일본 말로. 한 경기 더 타보자. 부스트가 굉장히 차는데 오래 걸리는. 아, 정보 오지게 떨어졌네. 리우? 리우? 아, 리우면. 아, 리우면 안 돼. 리우면 그냥 시빅 탈래. 시빅 타고 베이를 좀 해야겠다. 시빅이 좋습니까? 시빅이 진짜 빠르더라고요. 시빅이 약간. 저 시빅 틱톡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뒤도 적당히 날리고. 튠을 못 받아, 씨. 튠을 못 받는다고. 아, 태현님한테 얘기해주는 거였어요. 저 튜닝 한 사람까지 일본인이니까. 완벽하게. 아, 근데 딴 건 모르겠고 백부님 데카론 부럽네.
아니야, 남자답게. 남자답게 여기서도 루너 한번 타보자. 일단 SPIF 63 이 새끼 담궈야 되고, 카페 솔로 담궈야 되고. 아, 카페 솔로 나갔는데요? 아, 있구나. 오케이. 아, 근데 루노 5 터보, 뭐지? 5 터보, 포드, 피에스타, 피에스타인가? 아, 에스코트. 기술은 따로 잡는데요, 그냥. 전 느린데? 아, 느린 거? 느리다기보다는 제 튜닝을 좀 잘못 고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이 정신 나간 세계에서는 이 차의 안정성이 중요해요. 남을 담그기 위해서. 그러면 그래서 시빅 다시 탑니다. 시빅 오케이. 시빅 CRX 8 전신 말하시는 거 맞죠? 네네, 이게 빠르대요, 블루님이. CRX 8 전신 말하시는 거 맞죠? 네네, 이게 빠르대요. 틱톡 튠이요? 틱톡? 네, 틱톡 괜찮아요, 의외로. 틱톡 어딨냐? 응답하라 김블루. 너 죽었구나. 핸드폰 디코 요새 진짜 답이 없습니다. 오, 11명이야 이제. 이제 잠글 수 있나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디코의 스윙 모델은 뭐지? 스윙 모델이요? 네, 한 번도 생각해본 적 니트로, 없는 거였는데. 니트로. 아, 니트로 돈 받는 거? 예. 꽤 많이 받아요. 니트로가 뭐예요? 월 주제에서 이제 그 사람 몇 명 모이면 은길이 좋아지고 막 그런 거 있어요. 그냥 뭐 사선을 좀 좋은 회선으로 써준다거나 그런 게 있어요. 밤마다. 백군님 우리의 적이에요. SPIF 63. 예. 확인했습니다. 옆으로 가서? 여기 좁지 않아요, 그게? 아, 그거는 직선 중일 때는 담고 말어! 무서운다, 보네. 틱톡춘 장점이 뭡니까? 그냥 무난한 거예요, 아니면? 좋은데요? 순돌님, 잘 잠갔나요? 아, 부족했습니다. 아, 조금 모자랐어요? 차가 회전에 걸려있을 때 박아야죠. 아, 아니, 그 옆에 그 살짝 튀어나온 그 타이어에 갖다 박으려 했거든요. 근데 걔가 속도를 뜯어버렸어. 카페 솔로 있는 거. 아, 그냥 중간에 저 새끼 아까 그 타이어월이 있는 데서 그냥 직선으로 꽂았어. 세영콘! 예? 타이어월이 그냥 얘기를 하지 말고 안고 같아요. 아니, 의미가 없다니까? 아니. 리우. 아니. 아니, 그거 우리가. 세영콘은 류이를 얘기했는데? 아니 리우. 리우? 우리 리그. 아 리그 리우? 예. KTM이나 340R. 아 근데 아리엘 너무 벌레 같지 않아요? 아리엘 타봤는데 미끄러지는데요 막. 다. 아리엘 어렵던데. 왜요? 아리엘 정도 안정적으로 아리엘보다 KTM이 더 쉽던데요 저는. 그럼 KTM 타면 돼. 불? 불은 맑은 세브링에서 좀 할만한데. 아리엘 진짜 어렵던데. 맑은 세브링 확률 20%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기록을 찍은 거예요, 블루님? 아니 그 정도면 할만하지. 어 못하겠던데 나 아까 타보니까 어렵던데 차가. 아까 공님이랑 아니. 님이랑 아리엘 타고 정말 예. 두통만 받다 온 것 같은데. 우후! 저기 확 벌었다. 근데 이거 리얼 실이 생각보다 전륜차 치고도 엑셀을 굉장히 빨리 가져갈 수 있는 참 좋은 차입니다. 여성이 빠른 것 같아요. 타 보니까. 순도욱은 지금까지 안 탄 차가 뭐지? 뭐요? 폭스바겐. 리우? 아, 우리 리그? 리그. 리그 저 340R밖에 안 탔어요. 나머지 다 쓸 수 있어. 그러면 KTM. 나 KTM하고 340 썼어. 못 타야 돼. 아리.
내가 1전 때 뭐 썼는지 기억이 안 나요. 기록지 보면 있어. 테이크 아니 그러면 하루미는 진짜 뭘 타야 되냐. 나 그냥 빵모노 타야 되나? 예, 네, 차라리 빵모노 타십시오 진짜. 아 백구가 운전을 상당히 더럽게 하는데? 알프 잡았네. 와 잠깐만 알프 잡았네. 지금 봤는데 알프 잡았네. 못 찾았고. 맞다 하루님 진짜 차라리 빵모노 타십시오. 차라리 빵모노 타야겠다. 그 빵모노가 무난한 것 같긴 하는데 우리 우리님 기록 보니까 일단 빵모노가 쉬워. 우리님 KTM으로 갈아탔어요. 지금 우리 투항이 나와있는 게 뭐야. 와 저기 튀어나온 턱에 박을 뻔했다 진짜. 순돌님 매서워. 와 이거 뭐 드리프트를 해야 돼 이거. 오! 치송 그거는 안 나가죠? 엑셀 됐어 아 컨택 없이 빠 들어갈 수가 없네. 몇 바퀴 남았어요? 마지막 바퀴입니다. 아이고. 전 차들 공인 튠에서는 5단을 쓸 일이 있긴 한 거야. 있지 않나요? 있는 것 같아. 아 2등 잡을 수 있나? 꼴등까지 내려와서 지금 3등까지 왔거든요. 파이팅. 오 저희 포디움입니다. 아 좋다. 포디움 3각인데 내가 바보짓만 안 하면. 아 실수했다. 카페 솔로 피 나던데. 랩타임은 빠르네. 울린이 너 파킹 했습니까? 아니 나 활동이 없어서 끊김. 다시 들어왔어요? 다시 들어왔어요. 방 이거 하나인가 보네요. 아, 방이 그냥 이거 하나야. 게임 진짜 심각하긴 하다. SPIF 나갔네? 게임 끝물이니 그럴 수밖에 없지. 끝물이잖아. 아니 솔직히 끝물 도 지났어. 끝물이잖아. 끝물 도 지났어. 원래 작년쯤부터 끝물이었어야 되는데. 엑스박스 그래도 유일한 레이싱 게임인데. 푸카가 네, 싫어합니다. 액박으로 푸카도 많이 해. 와씨 인디애나폴리스는 선 너무 세게 넣는데. 나 유튜브에다가 올려놓으면 포르자보다 푸카 액박이 조회수 더 많이 나와. 뭐지? 와, 저 아까 PS타 샀거든요. PS타 FV 샀는데 아까 전에 5 터보가 직선에서 그냥 이기던데요. 아, 그랑프리 2야? 아니면 그냥 무난하게 시빅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빅을 타자니 직발이 걱정되고. 5 터보 공인 직발 괜찮아요? 아까 전에 저 직발 나쁘지 않아요. 근데 종속이 개쓰레기. 그러니까 종속이 피에스타가 중요한데 여기는? 아까 타봤는데 피에스타랑 해보니까 파이브 터보가 직선에서 이겼거든요. 피에스타가 아니, 제일 궁금한 거는 다시 이겨서 파이브 터보가 이깁니다. 그런쪽으로 왜 다찌에서 파치백을 쳐 만든 거지? 이거 오일 쇼크 때 만든 거 같은데. 다찌? 진짜 이건 봐도 고민이네. 아 밑에 쉘비 써져 있는 거 진짜 장난 없네. 아 진짜 전륜 구동이야. 전륜 쉘비라니 진짜. 극혐이야.
아니 정확히로 간다. 저게 다찍 게 아니라서 그래. 다찍 어머니. 얘의 근본까지 다 파헤쳐 보면 어디 거로 해야 되나? 불란섭. 불란섭이군요. 아 물론 오일 쇼크가 심각했기 때문에 이런 차가 기어 나온 것도 이해는 되는데. 그러니까 오일 쇼크를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똥꼬슈를 한 결과물에 저 다치 옴님. 이게 빨리 빠른 이걸 타보겠습니다. 똥꼬슈 하다 못해 그 똥꼬까지 대준 차가 저 다치. 아 열성팬으로 내려가서 레밍하고 싶다. 그리고 정확히 따지면 쟤네 다치도 아니야. 왜요? 전차 앞에 마크 뭔지 잘 봐봐. 아직 못 봐도. 아 역방향이네? 역방향. 아니 인디안 폴리스는 전체 투명 이게 정방향이야. 아니 와! 아니 서스펜션 실화야? 아니 무슨 물침대도 이거보단 낫겠다. 겁나 기울어지네. 아! 코코코 코지마 코지마 침대. 어 백구 상남자의 커팅. 와. 오. 이거 전쟁터가 다 있어. 불쌍하다. 이게 뭐야? 제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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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담았습니다. 아, 깜짝 죽었네. 이 몸키는 뭐야? 나이스. 나이스 샷. 나이스 샷. 사장님. 나이스 샷. 어, 선생님. 사장님. 아, 아무 사격 준지. 실성했어. 아, 진짜. 개팔다, 개팔. 저 아저씨 이제 완전 백성했네. 어, 길이 안 보였어, 길이. 미친 거 같아. 저 삼 사이드, 저 삼 사이드. 저 꼬라지 말아. 너무 좋아한다. 실성. 아, 꿈아, 나 꿈아. 그렇게 저렇게까지 하고 싶었구나, 레미. 진짜 쌓아놨구나. 미친 거 같아. 아, 싼다. 아, 결국 한 놈 빡쳐했다. 누가 나갔지? 지금 총 4명 나간 거 아닌가? 카페 솔로나 카페 솔로 나간 거 아닌가? 아니면 그 SD. SD SD 살아있나? 아까 두 놈 강가졌는데 그 두 놈 중 한 놈이 나갔어. 아, 나 이 레이아웃 모르겠어. 길이 안 보여. 사장님들 차가 안 돌아요. 아, 진짜 해벌레 같은데 차가. 차라리 지금 둘 다 그렇게 놓은 게 나을 거야. 지금 쟤들한테 그냥 한 통 속이라는 걸 들켜 안 돼. 맞아. 선의 경쟁. 이거 괜히 탔어. 아. 로브레터 답장은 장점이 없어 차가. 아니 안 한다. 안 하나 얘. 어, 엄청난 전투적이네. 아까는 안 그랬는데. 왜 제가 몇 번 갖다 박았거든요, 이유 없이. 아니, 아저씨야. 불꽃이 파바박 튄 거지. 아, 그럼 지금 저 인상에 수도꾼 당돌려 지금 불 켜줘차 뭐야. 지금 내가 피켓이 아니었구나. 아, 여기서 그쵸? 이제 급브레이크 밟으면 되나요? 예. 페이스 시팅! 페이스 시팅! 페이스 시팅. 그 옛날 문익점이 목화씨 갖고 오듯이 블루님이 아 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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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에게 익히지고 있습니다. 널리 이롭게 해야지. 저 안 하나 제 진짜 눈에 불 켰다고. 야 불꽃 튀는데 진짜로 불꽃이 튀고 있어. 아 진짜 물리적으로 불꽃이 튀고 있다니까. 사이드 스쿼트에서 불꽃이 튀는 거. 아 또 스노 레이슨 추가.
뭐야 또 졌어 쟤? 아 쟤 진짜 몸싸움 못한다. 아, 약간 그거네. 원시 그 원시 속에 화초였던 그 놀이도 못하네. 원시 속에 화초. 다치가 좀 무거운 것 같아요 차가. 차가 무거우니까 동급 최대 출력 갖고. 차가 정말 재미가 없다 근데 이거는. 터보가 엑셀을 떼면 차가 날아가는구나. 아 이거 진짜 반동도 안 돼. 아 스모크 아. 아니면 그 뭐냐 생각보다 그 후륜차 또 한 개 있다. 아. 손도쿤. 네네. 후륜차 또 한 개 있어 생각해보니까. 아 이 벌레 같은 자동차. AMC 페이서 X 걔 후륜이다. 오 AMC. 누가 맨 타고 있던데. 어, 벌써 뭐 타볼까? 후륜인데? 그 AMC 페이스 X가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못난 차 중에 2등인가 3등 뽑히네. 1위는 1등이 그겁니까? 아니 이게 반동이 안 넘어가. 차 이상해. 세영쿤 뭐라고요? 1위는 뭡니까? 쌍용 로디우스. 아 로디우스! 진짜 그럴 줄 알았어. 나 로디우스는 정말 충격받았어. 처음 나왔어.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쌍용을 칭찬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로디우스야. 근데 로디우스 원래 그게 아닌데 이제 좀 늘리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는데요? 아니야 걔는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디자인 했대. 디자이너가 디자인 피셜이 액티언 같은 건 없나요? 액티언? 액티언은 네. 차라리 재평가라도 되지. 아 그래요? 그 X6 그 GLE 네. 같은 거 봐. 쿠페형 SUV의 그 나름 시조세라고. 아, 이거 쳐. 아, 순돌 1패. 백호짱, 차라리 나는. 오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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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들어갈래. 백호짱, 차라리 욕하려면. 네. 카이런을 욕해. 카이런. 아, 카이런. 카이런, 진짜 개. 진짜 더럽게 생겼어. 족같이 생겨. 아, 차를 다른 걸 타야겠다. 아. 약간 앞모습이 귀두처럼 생겨. 귀두. 필터링이 없네. 차 진짜 개싫다 이거 안 타야겠다. 와 골프 이거 전손 나니까 출력이 7마력 나오네. 와 골프 이거 전손 나니까 사람 아니 말이 7마리구나. 와 카페솔로 나갔어. 나갔네. 대기실에 있을 수도 있어. 지금 여기 방에 레버밖에 안 남았는데. 복수를 위해 칼을 갈 수도 있어. 지금 복수를 위해 칼을 갈 수도 있어. 아 백호짱 14마력. 아 그래도 레데리에서 2마력짜리 마 아니 그 뭐야 마차 끌고 다니는 것보단 빠르네요. 7배임. 레데리 마차 속도감 얼마나 좋은데. 개 억울하네. 레데리 마차 속도감 있어. 진짜 제가 현대산을 모아서 하얀 말을 샀거든요. 예. 그 테스트 버그 걸려가지고 기체 치여가지고 20분도 못 타보고 죽어서 그 다음부터 훔쳐서 샀어요. 그거 저기 100마 저기 사냥할 수 있는데. 오감이 쉬어가지고 그거 저기 100마 저기 얼마나 억울했는지. 실버스톤? 이거 직발이다. 아 그냥 혼다 타야지. 아 괜히 깝쳤네. 경주마 한 마리 사냥했습니다. 저 그래서 그냥 말 필요하면 그냥 GTA처럼 타고 있는 사람 죽이고 후미 죽은 곳에 버리고 그랬는데 짜증나가지고. 사람 와, 말 씻고 평소 인성 나오죠? 평소 인성 확인. 아니 진짜 너무 억울했어 그 말. 영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웬일로 되게 많이 그래도 억울함에 무고한 시민의 곁에도 있어. 장은 조용하지 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말 그거 어떻게 했지 그리고? 아 근데 그 뒤에 그 시체 몰래 버리는 게 재밌었는데 안 들키게. 네. 강물에 떠내려 보내고. 맞아. 물고문 해봤어 물고문? 저 물고문 안 해봤어요. 그냥 죽여요. 저는 깔끔하게 죽입니다. 아 그거 물고문 해보면 재밌어. 발로 끌고 가서 고문하면 돼요? 그거 묶어가지고 물에 던지면 그거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죽는데 건지면 살아. 그 얕은 물에 얼굴을 걔가 바둥거려서 숨을 쉴 정도의 얕은 물에 던지면 되게 오래 버텨. 얼굴을 걔가 바둥거려서 숨을 쉴 정도의 얕은 물에 던지면 되게 오래 버텨. 세상에 세상에 진짜 거의 남산에서 좀 살아보신 듯한데 진짜.
나한테 시비 건놈은 말에 뒤에 씻고 다니면서 물에 한 번씩 담갔다 뺐다 그러고 그랬었어. 물에 담갔다 뺐다. 계속 씻고 다니는 거야 계속. 네, 말 뒤에 사람을 실을 수 있다는 것도 참 매력적인 게임이었죠. 진짜 레모밖에 안 남았네요. 어이구. 왜요? SD 파일 머니 스포 라이프 ML ML 징토리님인가? ML 이거 씨 이거 좀 사상 검증 좀 해봐야겠는데 이제 ML 자 물고문 진짜 물고문 대상 나왔네요. 남산 한번 아니 지금 3등한테 10점 주는데요. 공을 받아 막골 때로 4점이면 주고 있어 이게. 포디움에서 19점이고 1등하면 20점 주는데요. 이거 올릴 가망이 없는데요. 그래서 1등을 해요. 1등에서 20점 주니까요. 1점밖에 차이 안 나요. 이거 방이 너무 못해서 그래요. 그러면 사람이 적거나 6 명이에요. 아 사람이 네. 적어서 그럼. 근데 이 시간에 한 사람이. 아니 지금 엄밀히 따지면 지금 북미 형들은 잘 시간이라고. AMC 이거 카테치인데 느낌이 왜 머슬 무는 느낌이 나요? 예 맞아요. 머슬. 걔는 억지로 카테치. 억지로 카테치. 그게 미국식 카테치입니다. 아 씨바 닥치고 V8 넣어 그런 거라서. 일단 프레임은 잘 만들었다. 그럼 엔진 뭐 넣지? V8. 뭐였지 V8. 아, 프레임을 만들었다. 바퀴를 달았다. 그 다음에 넣을 것은 무엇일까? LS1. LS1. 근데 LS1 싫다. 뭔가 좀 다른 느낌이 필요하다. 그럼 뭘 넣을까? JG. JG. 2JG. 그것도 싫다. RB26. 야, 이거 머슬이야, 친구. 엥? 내가 왜? 지금 SD 파일리만들 괴롭히고 있잖아요. 아니 나 지금 접촉 안 했어. 난 이 정도에는 그냥 가볍게. 애가 막 움찔움찔 하는데 블루님이 앞에서 와리가리 칠 때마다. 아니 얘가 무슨 뭐 푸지라스 많이 나오네. 애청자도 있어. 왜 나만? 어 길이 안 보여. 아니 순돌권 탔지 존나 좋은데. 튜닝 한 거예요? 수제. 아, 튜닝에 저 공인 탔더니 이제 차가 공인은 쓰레기고. 아니, 너는 뒤졌다. 오케이, 명분을 찾았다. 어떻게 내 싸움과 걸 아, 미군식, 미군식 전투 민족. 우리 오늘 일본인 아, 차 선택 실패. Today is not Japanese. 우리 하반신 뭐 엄청 친밀이 온 거. 아, 네 왜 이렇게 백분님 친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좀 빠르네요. NL 쟤는 친밀 거야. NL 검증을 해야 하는데. 원래 NL이 나이키 신발 신고 코카콜라 먹잖아. 아, 인정. 역시. 차가 가벼우니까 다 돼. AMC 제도 쟤 진짜 V8 달아서 저지랄인데. 아니 엔진 소리도 OHV야. 와. 그 해치백에서 나오면 안 될 소리가 나고 있어. 유한 그 소리요. 완전 클래식 목소리인데. 두둥둥둥 거리고 있어. 두둥둥장? 두둥탁이야 두둥탁. 아니 순돌콘 좀 너무 뭐 밀착 그거 하는데? 본의 아니게 그 페이스스팅 해볼지도 몰라. 아니 왜요? 지금 앞에 다닥다닥 붙어서 뭐하는 거냐? 왜 나를 페이스스팅 시켜? 페이스 시켜. 백분님 잡아야 되니까. 어이구 도망가자. 아 버스니아 핀 좀 안 잤나 진짜. 도망가자. 포상. 와 밀려.
정말 낫지 이거 기묘하게 빠르네. 도망가. 아 내일 오전에 해야겠다. 일단은 소스포츠 그냥 저는 GT 본방이나 갈랍니다. 그 프레임은 어때? 가격. 어 너무 좋습니다. 저기 좀 아니. 아니 순조클 이거를? 아 제가 박았어요? 아니 이거를? 이걸 담근다고? 아니 제가 박았어요? 박았어. 전 안 박았는데. 아 이거 진짜 가해자는 핑이다 이거. 핑으로? 아직까지 그 프레임이랑 그래픽이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픽이 너무 후져? 아니요. 구웨건도 그래픽 괜찮은데. 나 반대 반대. 아, 백구짱. 네. 지금 그 뭐야 승덕군이 그 히토미 태그 그거 하나 박으러 간다. 지금 뭐 박으러 와요? 어 크라우치 타투. 어 세현님 그거 저기 했어? 그 타투. 골드랑 네. 얼티밋 했어? 아 오늘 또 새로운 태그 하나 왔어요. 크라우치 타투. 아 요즘 유행이에요. 뭐예요 그게? 자궁 헤이패스 레드리랑 또 뭐 할 만한 거 있으니까. 헤일로에 헤일로. 헤일로요? 헤드로 FPS. 아! 헤일로가 패드로 FPS를 하게 만들어준 게임. 나 봤어. 아 진짜 레전드. 와 톡 쳐서 동력을 끊는 다음에 그냥 그대로 날아가 버리네. 뭐 저기 뭐 광어 기절시키는 것 마냥. 아 그니까 진짜 딱 뒷목 덮치고 이제 혼자 가고 암살. 자 백곱장 너무... 다시 한 번만 알려줄게. 예 크라우치 타투. 크라우치 타투? 예. 예 오케이. 번역명 장궁 네. 문신. 예? 방송 중인데 그런 말이 됩니까? 누가 방송이에요? 저요. 네. 뭐 하고 계신데? 뭐 그 전에도 나 이미 몇 번 얘기해서 딱히. 아니 진짜 너무 문제돼도 내가 문제일 건 없어. 어 저기 백구찡 오카상 오이시 나갈 때 한 다섯 분 보고 계셨는데. 그러니까. 오카상 오이시. 저거 더 심한 게 몇 번에 나왔는데 뭐 딱히. 근데 아무튼 그거 요즘 핫하니까 나중에 한번 꼭 봐요. 아 네 요즘 핫하다고요? 예. 네. 아, 안 돼서 요즘 요망함이 상징이라고. 오... 저 라이벌 뛸 때 습관적으로 리우 역방 누른 거 아세요? 아니! 라이벌 뛸 때 왜요? 습관적으로 리우 역방 빵점이야. 몬사? 몬사네 몬사. 진짜 아득바득 진짜 아득바득 못하게 막네. 몬자 못타야 돼. 아 닥치고 AMC죠. 몬자 못타야 돼. AMC 나 이거 튜닝 못 하는데 괜찮나? 크라우치 타투. 어우야. 타고 보고 있는 거야? 어우야. 벌써 어우야 나왔어. 좋지. 어 짱인데요? 와 점수 78점 올랐어 게이드. 아니 일단 꽤나 그 잘 그리는 작가들만 하네. 언제 저 그러니까. 어디서 본 닉? 그거는 그 검증된 작가들만 안다고요. 못하지? 얼마나 미친 사람으로 한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 이거 그 라이벌 아니 뭐 라이벌이래. 멀티방 만들면 맨 처음에 나오는 맵이네요. 아우 저 리그 못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리그 사람 너무 없어요. 사람 너무 없어요. 아, 우리도 지금 7명인데 4명이 우리야. 1D&D 10점으로 보고 진짜 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1D&D 10점으로 보고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지. 언제는 1등 했는데 3점 오는 적도 있어. 저는 리그 공방이나 하랍니다. 파이언 에서스타 안 넣어놔. 전 옆에 인강 틀어놨어요. 결국은 깜빡하고 안 들은 게 있대. 쓰레기 같은 삶이다. 보고 있어요. 겹눌질로 딱 백미러 위치에 있어. 아,
돌겠다. 대단하다, 대단해. 돌았다. 아. 성균 사이버대학교. 저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성균 사이버대학교. 뭐 진짜 인강 때문에 막 인생 인강 때문에 인생이 망한 느낌이야. 선생님, 인강 아니다 인강이고. 그 뭐냐 아 게임 패스 추천 뭐 하십니까? 액박은 헤일로부터 하는 겁니다 원래. 액박은 다 치고 헤일로야. 헤일로. 와 이런 길이 있구나. 이거 진짜 완전 분위기 좋죠. 여기 좋아. 호라이즌 3 지워야 되나? 자리가 없는데. 지워야 되나? 호라이즌 3를 지금 뭐 깔아놓을 이유가 없잖아. 아니 뭐야! 오! 오 뒤에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누가 날 담궜는데? 저 백코트. 아니야 나 저기 에이 알 알렉스? 쟤 담궜어요. 저 알렉스 담근 거야? 예? 저는 에이 저기 알렉스 저기 것이기만 계속 때렸는데. 아니야 알렉스 아니야 알렉스는 그때 네 뒤에 있었어. 아 그래요? 그 옆에 있던 거 순돌님이야? 순돌이야. 아이 죄송해요. 아 복수 복수 그대로 했고. 아니 정말 몰랐는데. 헤일로 일단 깔아보겠습니다. 1등 뺏었다고 바로 이렇게 복수가 들어오네. 아니 진짜 아니 차도 같은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랑? 아니 심지어 차도 달라. 아 차 달라요? 알렉스는 그 신형 CRX고 스포드는 84년 초기. 아니 여기서 담기니까 좀 답이 없는데? 따라갈 야. 수가 없는데? 제가 꼴등은 안 하게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아 걱정 마. 꼴등은 내가 하니까. 걱정 마. 꼴등 내가 해야 돼. 진짜 알렉스 담고 싶은데. 담코너에서 브레이크 안 밟으면 되죠. 하더님 뒤를 보기. 아 길을. 그래도 거리가 너무 있어갖고 거리가 안 될 것 같은데. 같은데. 뒤보기 키 잘 보고 계세요. 뒤보기 하다 내가 나왔다 내가. 아 진짜. 아 결국 내가 당긴 거야? 아니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정확히는 아니, 이제 뒤보기 하다가 내가 브레이크를 놓쳤어. 그 알리스가 튕겨 나와서 파란색 덮쳤어. 아, 와 나 진짜 경악했다. 야 1등에서 6등 됐어. 2등에서 6등 됐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죽여놓고 네. 죄송하다. 2등 설명님이에요?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저 7등. 진짜 아니 한심하다. 내가 당구를 진짜 못 치는데 당구를 잘해버렸네. 삼각함수를 써버렸네. 그 포켓볼 하다가 까만 볼 넣은 격이네요. 그 스타워즈의 그 명대사가 떠올랐었어. I've got a bad feeling about this. 아 명대사죠. 해초 목걸이. 근데 알렉스 쟤도 손상이 있었나 보다. 느려졌네. 굉장히 세게 박았죠. 튕겨서 나가가지고 파더님을 덮칠 정도였으니까. 저 알렉스 날라갈 때 그 모습이 약간 그 재난 영화의 한 장면. 아 너무 귀여. 경악을 했어, 경악을. 아, 그래도 순돌님 순위는 좀 확보했죠? 포디움인가요? 그렇긴 한데요. 포디움이긴 한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아무 의미 없어. 제가 순돌님 포디움 만들어드리려고 큰 그림 그렸습니다. 그 용스님 포디움은요? 다음번에. 다음번 지랄.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민스포츠를 해야. 다음 주 클래식 버스에 사람 좀 올라나. 아, 그거 진짜 재밌겠다. 백구장이 껌뻑 죽는 거 아니야. 아, 엄청 잘도 이런 뭐 이렇게 멀티했으면 좋겠다. 갓지에만 해도 챌린저가 있을 거야. 아니 이제 그러면은 부모님 계시니까 막 페이스 시팅 같은 건 못하겠네. 아 이제 페이스 시팅이라는 단어 자체는 모르실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좀 더 공부를 해야겠네요. 부모님 모르시는 거. 크라우치 타투. 어떻게 욕을 할지. 오케이. 크라우치 타투. 네. 살짝 프랑스어를 공부해야 될까? 일본어. 아니야 너무 십덕 같아 보일 거다.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동생이 벌레 보듯이 보는데. 응? 여동생이지. 예. 아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임. 아 원래 그런가요 일본어? 원래 그래. 아 벌레 같이 본다는 건 아직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아 그렇네요. 건들 그러면, 가치도 없군. 그러면 엄청나게 사이 좋네. 블루팀 동생은 이뻐서 좋겠다. 한창 우리가 엄청나게 싸웠을 때는 느금느금 거렸어. 근데 문제는 느낌이 우금이었어. 아니 서로 엄마 달랐어. 재결합 과정이었어. 아니 이게 본능적 그 나오다가 이제 한쪽에서 이제 그 딴지를 걸죠. 느낌마가 우금마야 이 병신 새끼 하면서. 진짜 정상이 아니다. 아니, 어디에 그 넣어도 정말로 여동생도 그렇게 부끄럽고 한심한. 패드립을 잘해? 패드립이요? 저만큼은 잘 못합니다. 알렉스 떠났어. 아 갔어? 네. 아쉽네. 정확하다 나갑니다. 구차 당해버렸어. 아 생각하니까 지금 이 피에스타 포르제이션이 그 뭐냐 그 포르자 그 뭐냐 라이벌에서 고정돼 있는 그 버지니아 기록 내가 이걸로 아시아 1등 찍었던 차다. 찍었던 차다. 아 너무 비인기 디비전이다. 근데 재밌잖아요. 메이저 마이크로 애들한테 흥하더니... 안 재밌나 봐. 희한해. 이세타가 귀여워서 그랬나? 그래놓고 이세타도 별로 안 탔는데. 근데 메이저 마이크로 진짜 흥했거든 그때. 그 거인들은 아예 컬트적인 그런 게 있었으니까요. 여기 직선이 얼마나 길죠? 다음 강의 틀어야 되는데. 직선? 지금 이 강의 아 여기 나름 좀 긴 데 있어. 아 그럼 할 수 있겠다. 직선 그, 직선 오르막길 있잖아요. 아이 백구짱 클럽 서킷이라서 그 오르막길 없음. 아 그래요? 거기 그냥 슈타트나 페스티벌 가야 있어. 아하. 어? 순돌이 유튜브에 누가 외국인도 막 와있는데? 네? 아 그 새끼 아니야? 일본어 씁니다. 일본어 한집에 맛있대. 한집에 그렇게 맛있대. 미치겠다 진짜. 제2외국어 수업에서 한집에 맛있대 하면은 아줌마 맛있대라고 얘기하는 한국인지. 네 하쩔? 하지만 맛있더라. 너가 하지만 쩔더라. 너가 하지만 쩔더라. 아까 그 하지 맛있는 듯이 아아아 근본이 혹시 어디 있는 드립이지? 자식 드립에 뭐 근본을 따져.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는 드립입니다. 아니 멍키 이 개 멍키네 좀 아씨 멍키네 사상이 의심되는데 강의 시청이 좀 안 들어.
전체적으로 들었습니다. 되게 진짜 되게 자랑스럽다 정말. 그게 좀만 더 발전되면 이제 직선에서 손톱도 깎을 수 있을 거예요. 귀도 팔 수 있을 거고. 와, 앞바퀴 뜬다. 젠장. 오, 이런 이거. 거기서 속도를 확 줄여. 나 변속하는데 티렌터를 습관적으로 쳐버렸어. 3단 이상 달리려. 네, 웬 외국인이야 제 유튜브에. 그러게요. 아까 담긴 애 아니야?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찾을 수가 없잖아. 아, 아 닉으로 찾았나? 걸음직한데. 닉으로 찾을 수 있지. 그걸 방송한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 진짜 엔간한 타입 아니면 안 찾아볼 것 같다. 그게 웬간, 엔간 사이클스치도 모르고. 얘 생각보다 사이퍼 너무 많아. 1. 딥블루. 나 정도면 천사지. 예? 나는 최소한 선빵을 따진 않자. 그 선빵은 안 땁니다. 다만 선빵을 맞았을 시에는 처절하게 보복할 것 같아. 처절하게 보복은 안 합니다. 저는 보복은 잘 안 하는데 선빵을 잘 칩니다. 졸라 나쁜 새끼네 이거. 소방도 안 치고 뭔가 사이코패스. 그러니까 백부장은 사이코패스로 나는 소시오패스 정도. 무슨 겁니까?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그 생각하지 않는 거. 사이코패스는 공감능력이 아예 없고 사회적인 것이 학습이 안 되는 거고, 소시오패스는 공감능력이 없는데 자기가 공감능력이 없는 걸 알아. 딱 나네. 어, 끔찍한데? 어, 그래서 더 위험한 사람이야. 사회에 잘 녹아있거든. 그런 사람 결정적인 아, 순간에 어. 어, 있어.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되게 잔인한 짓들을 할 수가 있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 크리티컬로 날리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애초에 사회적으로 적응이 안 되는 사이코패스와는 별개로는 별개로 좀 더 이렇게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봐야지. 왜냐면 사이코패스는 통해서. 그게 외관에서 딱딱 그 걸러질 수 있거든. 아 저 몽키 저 오오오 사망. 왜요? 초반에 왜 또 사망했어? 나 혼자 돌았어 혼자. 아 그거는 할 만했다. 아니 이름 왜 이렇게 빨라? 이거 엄청 빠르던데요? 그냥 담가버려요. 빠르게 안 무서워. 나보다 빠르니까 담가야지. 그래야지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 아니야. 트와이드 아! 오! 오메 이거 뭐야? 아니, 저 몽키 새끼 몽키 뭐야? 죽여 어, 진짜, 야, 내가 죽었잖아. 아니야, 어, 누가 앞이에요, 지금? 내가. 아, 이제 날리고 내가 3등 들어왔다. 아, 왜 아니, 블루짱 어떻게 꼴등 하실 거잖아요. 나 정수 맞잖아, 미친. 아, 어차피 꼴등 하셔야 되니까. 제가 아, 도와드릴게요. 이게 소개 안 돼 있었어. 나 꼴등, 씨. 제가 담그고 3등 올라왔어요. 4등 할 뻔했는데. 자랑이다 이 씨발 진짜. 내가 목표 꼴등이라서 망정이지 진짜. 과연 그 다음에 몽키는 어떤 행동을 보일까? CMA 뭐야? 이 어느 나라 에? 말이야? CMA 폴란드어라는데? 구글링 해보니까? 아 진짜요? 뭔 뜻이에요?
아니 니아, 와킨스 니아. 전체 투? 한국어로 에이야 니야 이거라는데. 뭐야 그게? 에이야 니야. 세랑 세랑 같은 건가? 아니 누가 또 벨코지 안 하냐고 채팅에 달았네. 우주 씨는 어떤 분이시길래? 순돌림 벨코지 유튜버잖아요. 제가 그래도 조회수 7만이에요 두 개 합치면 아마. 하. 영상 두 개만 합치면. 파도님한테 줬네. 파도님은 단일 하나가 14만 원인데. 14만이 있어요? 14만이 아니라 14,000 아니야? 나도 14,000이에요? 그럼 아, 이겨내. 아, 누구를 담그지? 근데 벌레 같이 탄 거 하나 있어. 몽키 몽키. 몽키 벌레예요? 아니요, 그냥 제가 벌레 만들 것 같아요. 벌레 아니고 벌레를 만들 예정. 지금 살짝 벌레 됐을 것 같은데. 약간 포스트 엄석대의 느낌이 나. 지금이 기회예요. 이따 완전 벌레 때문에 못 잡을 수도 있어. 어 그래도 멤버 아름아름 늘어나긴 한다. 문제 저희가 자꾸 내보낸다는 거 정도? 사실 아까 내보내는데 다 합하면 벌써 13명 됐을 것. 한 명 한 명이 소중한데 왜 그래? 왜들 그래? 맡기 전까진 참으라고. 맡기 전까지. 어. 한 대 맞으면 딱 두 대만 때리면 되지. 그럼 나가요. 그러니까 나가던데요? 제가 보기 아까 카페 솔로는 두 명이서 같이 담근 거 약간 멘탈이 나간 거 같아. 근데 걔는 본인이 좀 업을 많이 쌓은 걸 본인이 알았을걸? 이런, 아,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스택 나가는... 올려가지고. 오늘은 클린하구만. 메시지도 안 오고. 아, 오늘은 클린하네요. 어, 한 명 더 왔다. 아 근데 늦었다. 아, 제까지 가겠는데요 같이? 제까지 아니 못가 차 골라지는 거 보니까 딸려온 거 같은데? 아니 지금 로딩 차이잖아. 아 맵리 맵로딩. 아 나 3단 출발했어 지금. 쉣. 어디 보자. 몽키 여기 다음 코너에서 몽키 이제 일부러 지금 일부러 방금 속도 줄였어. 갈 거 같으니까 빨리 그냥. 아니 파도님 왜 또 저 어? 그래도 클린하게 달리는데 뭔지? 아니 얘도 뭐야? 또 트리걸 아 됐다 이제 이했다. 누굴 끌어들인 거야? 제가 Q가 힘이 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앞으로 옆차를 밀어서 저를 담글라고 했어요. 누가? 크루피스가 Q가 힘이 Q가 아. Q가 아, 걔 그래도 아, 오래, 오랫동안 하고 있는 앤데. 오랫동안 하고 있는 앤데 좀 이제 좀 잘해요. 잘하니까 담궈버려야 돼. 잘하는 애들이 저렇게 하면 더 빡쳐. 일부러 했다는 것 같아서. 맞아 저같이 못하는 사람들이 해야지. 네? 가서 아. 담궈드릴까요? 뭐라고요 부부님?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그 차를 잘 못 못 제어하는 그런 거잖아요. 다음 코너에서 담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백수님? 말 잘해요? 저 잘합니다. 선생님, 저보다 졸라 비굴하다. 아, 저 세련님보다 못하죠. 저번에 졌잖아요. 아니, 그건 차 고장나서 그런 거잖아요. 차 고장 아, 고장난 것도 그 실력이죠. 오, 처음으로 열 분이 보시는데? 슬슬 떡상 하시고 계시네. 아니 몽키 채 아우 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지만 내 실력이 너무 일천해서 안타깝다. 역시 트위치가 좋은 것 같아요. 트위치가 좋아요. 오 이거 이 몽키 채 누가 나갔어. 몽키 채는 또 자멸했네. 자멸한 거예요? 자멸한 건지 아니면 샤우너스가 방금 건지. 하이어월에서 물고 남석이야 웃긴데? 슬림 너무 빨라요. 무서워요. 느려요. 어, 좀 멀어지네. 이만 나겠다 이 말이야. 어우 큐가 남자의 채팅. 큐가 쟤도 약간 내가 봤을 때 발톱 걸린 것 같은데? 위치 켜졌어?
편집인 것 같은데. 차 아무것도 안 했는데. 켜지긴 켜졌는데 차이 한 개 때문에 지금 나한테 추월당하고. 지가 받고 막 화내던데. 아 슬립 각 안 줘야 되는데. 아 왜 와리가 떠요. 슬립하시잖아요. 어우 아프다. 아직 제가 2입니다. 와 신들님 슈퍼 레이트 브레이킹 미쳤다. 와 근데 진짜 잘한다. 아, 진짜 레이트 브레이킹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오 돈다! 아, 얘 차가 엄청 잘 서요. 잘 선다고요? 아이, 아직 잘 설 나이지. 그래야죠. 안 서면 안 되지 이제 지금. 허벅지 뭐 하나 쓸데없는데. 혼자 놀기. 뭐 그렇긴 하지만. 혼자라도 놀아야지. 소울풀. 쪼물락 쪼물락. 아니 이거 내막히는 줄 심한데? AI죠. 아 강의를 또 틀어야 되는데. 아 거기 옆에 세우시고 가시죠. 아 여기가 프락셀로 돌아진다고? 굉장한데. 아 강의 틀었습니다 무사히. 와 그 코너에서요? 출석 확인도 해야지. 오 벽 박는다 벽 박는다. 고수는 다르구만. 아직 안 틀어져? 이건 좀 못했네? 아 재생이 안 돼. 거기 잠깐 세우고 가시. 새로 고침. 아 됐다 됐다. 2배속 2배속. 야 몽키 내 뒤에 붙었어. 인간 공부의 시간이 왔어. 죽여버립시다. 86개 좀더 늘질 않네. 아 188 190 근처 빠르네. 근데 브레이킹 두대기. 좋은 엔진을 쓰면 무거운가. 얘 약간 모닝컵을 하면 이런 느낌인가? 모닝 터보 컵. 모닝 원메이크 같은 느낌인데 되게 굉장히. 그 트윈링 모테이가 썼을 때 그 뭐냐 박스 경차들 원메이크 하는 거 뭐 진짜 지렸는데. 큐브 같은 거요? 경차. 그 경차. 혼다 N 박스. 와 안 뒤집어져요? 그런 짓 하면? 아 진짜 뒤집어진 차가 세 대 있었고 그걸 내가 생생히 내 눈으로 다 봤어. 진짜 애박스는 처절하게 굴리던데. 이건 진짜 뒤집어질만 한 것 같은데. 근데 차가 원체 작아서 그런지 약간 귀엽게 접목되더라고.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뭐 내 인생도 아닌데 그건 딱히 신경 쓸 거 없고. 아유 대박 길다. 네, 내 바꾸는 좀. 아, 아직 한 바퀴 더 나왔구나. 그래도 이번에 다들 꾸준히 하네. 빡종이 없네. 지금까지는. 저희가 어디 가서 들이받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지지끼 바꾸긴 했지만. 아, 차 튠하고 싶다. 나와서 튠하고 다시 튠 몇 개 지우고 올까? 지우고 다시 오시죠. 아, 이게 아니면 수가 정해져 있어요? 이게 나도 몰랐는데 어느 날부터 안 받아줘. 그래서 장난으로 그냥 하나 지워봤는데 지우니까 또 하나 받아지더라. 진짜 과학적이다. 춤 하나 받고 오시죠.
아니면 그 세부 튜닝 가능하다는 가능한 차 있으면 제가 속성으로 스탯 알려드리고요. 여기 나가서 그냥 튠 몇 개 지우고 와야겠어. 하긴 제가 말한 튠은 못 믿으시겠어. 나는 전륜도 오버나게 만드는 사람이라서. 찾았으니 재밌겠네요. 아니 차가 좀 팍팍 꺾이는 맛이 있어야지. 전륜은 씨, 되다 말아. 벨로스트 N을 사세요. 까르륵. 현실은 개그지. 개그지 새끼. 베렌뽕에 심하게 취하셨군요. 근데 누구야? 베렌이 좋긴 하지. 베렌이 잘 만들긴 했지. 그 가격대에 그런 차가 어딨어. 없음. 수륜이었으면 과부 땡빛을 내서라도 샀을 텐데. 아 진짜 그게 전륜인 게 너무 아쉽다. 그럼 그거 미드십 나오면 삽니까? 당연히 사야지.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이 지금 개발 중인 거 있잖아요. 저는 정말 미아타가 마렵습니다. RM25? 아 RM이에요? 내가 알기로 RM. RM. 진짜 미아타 타는 미아타... 사람들 너무 재밌게 타는 거 같아. 근데 선생님 미아타 못 타실 거 같아요. 아 저 탈 수 있어요. 저까지는. 아, 네 나부터 못 타요. 아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제 마력이 낮다고 재미없다고 하실 거 같아요. 아니야 뒤가 날아가잖아요.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날 거 같아. 에스트 1000는 관심 없나요? 그거는 구할 수가 없잖아요. 멀쩡한 차를. 그 차는 제가 10억 자산가여야 살 수 있는 차예요. 그 차는 오늘 타고 내일 1000만원어치 수리해야 되는 차를 살 수도 있는 거라서 500만원 주고. 1500만원에 에스트 1000 구하면 괜찮네. 그거 1500만원이 시작인 게 문제죠. 호출이 그렇게 많은데. 아니, 양카 인생이 그렇게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아, 저 오래된 오래된 V택은 조금. 아, 근데 미아타나 86이나 다 그지야. 아, 뭐 그런 차가 재밌는 거예요. 마력만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아니, 마력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도 가성비가 떨어져. GTX는 어때요? 거기 엔진 스톱하면 되겠다. 근데 후륜 차가 야스말이다. 왜 포크스크류 아니에요? 아, 아니네. 와, 사람 좀 늘었다. 이제 슬슬 좀. 아, 근데 진짜 후륜 펀카를 살려면 선택지가 없어요. 미아타 4000, 86 4000. 아, 너무 비싸. 그다음에 바로 M2 7000. 그러니까 너무 비싸니까. 심지어 미아타는 정말 냉정하게 가치가 한 1000 후반이야. 근데 그거를 바가지를 그렇게 내면서 산다는 게 나는 절대 납득을 못하겠어. 저 그래도 미아타 4000이면 살만한 거 같기도 하고 베렌 대비. 아 당연히 베렌을 사지. 베렌 전륜이잖아요. 신쿱 2.0 이기면 되잖아. 네? 아 베렌으로 이길 수 있잖아.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약간 제 그 후륜이 너무 마려워. 아 뒤가 살살살 빠지는 그 느낌. 그게 바로 느림. 그게 바로 느림. 느리다는 뜻. 하지만 재밌다. 아, 나 이기는 게 재밌는 거임. 그러면 딱 정해져 있어요. 이기는 게 좋으면 카마로 사면 돼. 다 타고 다닐 수 있어. 그 가격으로. 최고 가성비. 아, 인정. 그래, 차라리 카마로를 가자. 네. 카마로에 고급류 넣고 다니면 어지간한 애들 다 이기죠. 슈퍼카. 솔직히 그거 슈퍼카도. 맞다. 슈퍼카. 그러니까 공도에서 이긴다는 개념은 그냥 무조건 직발 GT카 사야 되는 거고 카마로가... 본인만의 재미를 찾으려면 경량 스포츠카를 사고 싶은데 경량 스포츠카는 너무 비싸다는 거? 선생님 마력 달리면 싫어하시잖아요. 아니 저 그래도 약간 솔직히 베렌 정도 후륜차가 진짜 한 4000만원대면 진짜 가서 과부 땡빛을 내고 사긴 할 텐데 나는 그냥 베렌 사고 좆도 아닌 미아타나 86 따고 다닐래. 아 미아타 너무 사고 싶다. 그 미아타 뚜껑 열리잖아요. 아니면 NA 사시는 것 같아요. NA. NA가 뭐예요? 한국 같은 고온다습한 나라에서 오픈탑이 있어서 뭔 의미야? 아 쓸모가 있습니다. 외로. 어디요? 전 많이 열고 다녔는데 탈 때.
대체 어디서 열고 다닐 수 있는 거지? 네, 저는 거의 항상 열고 다녔어요. 뚜껑 열차 진짜요? 탈 기회 있으면 비 올 때 빼고. 이제 저기 비 올 때도 열 수 있긴 하지만. Yes, 때는... Marina. Welcome to Tilke World. 제가 약간 뚜껑 열리는 거 진짜 좋아해요. 아, 아직도 그 로망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어린애. 크라이슬러 크로스파이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 그게 왜 그러냐면 뚜껑을 열고 다니면 지나치게 과속을 하지 않아도 운전이 재밌어. 아니, 말했잖아요. 크로스파이어라는 사람이 있다니까. 크로스파이어는 크로스파이어 살 바에는 SLK를 사시죠. 아니, 근데 싸잖아요, 그게. 아니, 구하기가 더 힘든데 뭔 의미야. SLK 중고도 싸긴 하던데. 막 1,000만원짜리도 있던데 SLK 썩차들은. 그리고 크로스파이어보다 SLK가 더 싸. 아, 근데 SLK가 진짜 간지나던데. 아니, 같은 값 주고 크로스파이어랑 SLK 뭐 사겠어? 나는 당연히 SLK 사지. 아하, 사망. 심지어 SLK랑 크로스파이어 똑같은 차인데. SRT4면 조금 고민하겠다. 아, 괜히 자, 그냥 내가 크라이슬러에서 정말 이게 차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차는 에미 412밖에 없어. 에미? 하? 아니, 아니 이것을? 와, 니네 에미 4분할, 12분할 안 되더라. 어떤 새끼야 이거? 이거 어떤 새끼야? 저기 1등, 1등 지금 저기 누구야? 아니, 크루피트맨. 크루피트맨. 아니, 아니네? 바뀌었잖아요. 아니, 저 때문에 이게 아니고 걔가 절도 담근 거예요. 아, 진짜 부장님 실망. 에? 아, 나는? 뭔 소리야? 나는 부장님 실망이야. 저요? 아예 근처에도 안 있었구만. 나를 갑자기 왜 크루피트맨 한 거? 부장님이 절 담궜어요. 아니야, 크루피트맨이 담근 거예요. 제가 뒤에서 똑똑히 봤어요. 아, 그럼 다음 판을 이건 노려야겠다. 지금 차가 너무 많이 망가졌어. 그냥 옆에서 쑥 하고 지나가도 통. 그래갖고 나도 잠기. 이렇게 명구들 찾았다. 아, 후륜차. 뚜껑 열리는 후륜차. 정말 비율 그 결정체다. 엘란? 엘란? 엘란은 롤? 하면 엘란 전륜입니다. 인피니티 엘란 전륜입니다. 엘란.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그냥 완전 썩차 사갖고 돈 들여서 고쳐 타는 거는 별로 취향이 아니에요. 타기도 바쁜데 그렇지 않자 고치느라 너무 머리 아파서 고치는 게 더. 그러나 사고차는 괜찮고. 네, 사고차도 센, 그러니까 신차급 아니야. 3, 4년 된 차 중에 사고차는 괜찮죠. 그리고 그런 차는 비싸. 사고차라고 해도. 프로피트맨 나 담글라고 옆으로 꺾었는데 내가 더 빨리 지나갔어. 프로피트맨 제가 다음판 무조건 담굽니다 저건. 아, 근데 그 의외로 베렘 같은 거 지금 사고차 엄청 싸요. 베렘은 벌써 비싸나한 거거든요. 네, 2,000만 원 이하로도 있을걸요? 베렌은 솔직히 사고 싶다. 베렌은 수동 중고가 생각보다 떡락 중입니다. DCT의 등장으로 한 2,500이면 구할 수 있지 않았나? 2,500도 상태 좋은 거. 어, 그래요? 아, 뒤가 안 날아가. 그 후륜급 드라이빙 필링을 정해주는 전륜차가 타고 있긴 하죠. 그러세요. 혼다 인테그라. 혼다 인테그라 타입 R. 이 차도 너무 오래되긴 했다 근데 이제. 하긴 제일 늦게 나온 인테그라가 18년이 됐어요. 빡킹 해야겠다. 경량 로드스터면 딱 생각나는 게 아리엘이지. 아톰 타실? 한국에 안 팔잖아요. 아직 수입하는데. 어느 판 못 할걸요? K-Turn 아니면 K-Turn 아니면 불. K-Turn도 어느 판 못 달잖아요 한국에서. 아, 당연히 못 달지.
아, 캐릭터 못 따라요? 네, 한국은 그게 오픈일이 안 됩니다. 그거는 밖에 돌출된 형태의 차는 못 땁니다. 즉 트랙토이에 나오는 대부분의 차는 못 땁니다. 네, 한국은 트랙토이에 한국에 그 원일레븐 몇 대 있거든요, 로터스. 다 그래서 그냥 서킷용이야? 어. 그 전시 중만 오죠. 전시하거나 가끔 서킷가도 타고 차 그 트럭이 실어다가 아오시 5. 이 5는 진짜 보는 하니까 제일 쓰레기. 그래서 난 이니셜 D 봤었을 때 제일 좋아했던 팀이 동당이었죠. 왜요? 홍차만 타잖아요. 전륜 12. 에? 그 전륜 12으로 타코를 발랐잖아. 거의 최초에 가깝게. 오, 깜짝이야. 씨. 발랐잖아. 12으로 심지어. 인테그라가 아니라. 차는 훈륜이죠. 차는 전륜이지. 제발 현대에서 훈륜차를 내주세요. 제네시스가 있습니다. 아, G70 너무 커. 그건 안 돼요. 제네시스 쿠페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것도 크고 무겁잖아요 사실. 스팅어. 스팅어 엄청 크고 무거워요. 후륜이죠. 진짜 노잼이야. 그 노잼이야. 정량 후륜. 말을 정정합니다. G8 정량 후륜? G8은 어디냐고 내가 어디요. 제네시스 쿠페 2.0 터보. 그치. 어디 무거울걸요? 1600km 넘을 텐데. 아, 1600 안 합니다. 1600 안 하면 1400인가 1500밖에 안 할 텐데. 이제 1500 후반대인데 이제 튜닝을 조금 하면은 1400까지 할 수 있죠. 이제 2.0에다가 터보바만 올리면 300마리 터보 올린다면서요. 터보 올린다면서요. 뭔 터보요? 터빈업할 때 터보 올린다고. 아, 그래요? XT26인가 그거 넣는다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 포터 터보가 아니고 그 트럭 중에 뭐 있는데 아이언 나이트. 아니야, 막 그 엄청 큰 트럭 말고 그 5톤짜리 트럭 그런 터보 넣는다 그랬어. 아, 저 크루피트 단판에 저 새끼 대가리 딴다. 와우, 쌍용 감사하면 거절 나왔네. 한 정도 아니고 거절 나왔네. 와. 아, 또 끊겼구나. 네? 말은 안 하고 있었어. 그 잡음도 하나도 안 들려서. 아. 그 아, 저 크루피트 다음 판에 무조건 대가리다 저거는. 대가리 깨져도 크루피트. 네, 대가리 깨져도 크루피트. 점수 많이 빠지겠다 이거. 완전 뇌절해 버려 가지고. 아, 경량 후륜 한 개 있네. BMW Z3. 아, 인정. 아, 킹정이 뭐, Z3 킹정이지. 왜 이렇게 썩 차밖에 안 나옵니까 이거? 아, 나 Z3 엊그제 잠수교에서 봤는데. 아니, 한국에 꽤 있어요 개체는. Z4 초기형 어제 Z4. 드라이빙 센터에서 다른 차는 다 타볼 수 있는데 이세타는 차 못 열게 해서 되게 가슴 아팠어. 아, 이세타를 못 열게 하더라고요. 조금 눈물 났어. 그 아, 앞으로 메이저, 앞문을 열고 타보고 한다. 싶었는데 이세타 앞유리 타고 핸들 잡고 이렇게 사진 찍고 있는 거 하려고 그랬는데. 기온 메이저 마이크로인 차량을 못 합니까? 그거는 아, 그거잖아요. 인기가 너무 좋았나봐. 그거는 사실상 약간 레플리카여도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그렇게 하죠. 레플리카여도 지금 한국에 굴러다니는 이세타는 없는 건가?
없지 않을까요? 한국에 진짜 어지간한 게 가끔 한 대씩 다 있긴 해서 뭐 누군가의 차량고에 막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닛산, 레노파드도 여기 있는데 한국에 60년대 임팔라도 있어요. 아 진짜? 오. 네. 근데 쿨하게 팔아요. 아, 키로스트 불명. 보배드림에 올라오고 막 그러는데. 진짜 약간 키로스트 불명. 알사미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가격 상담. 예. 네. 키로스 불명 가격 상담. 뭐 하는 새끼들이지 이거? 중고차네? 정말 상상도 못한 차 많아요. 그 뭐냐? R32형 BMW 뭐야 폭스바겐 골프 보이고 그 인천에서 자주 보이던 있잖아, 포니 픽업은 아직도 있을라나? 포니 픽업도 한국에 되게 탐나게 있어요. 포니 픽업 저 제 집 앞에 있습니다. 포니 픽업 너무 멋있어. 아 근데 전 그게 진짜 부럽던데 그 요새 그 718 GT4랑 스파이더 수입해 오시는 분들 그 뭐지 미야타 NA 제일 초기형 있잖아요. 네. 그 저희 집 앞에 있어요. 아 어, 미야타는 어. 많아. 미야타 한국에 많아요. 저 그 로드스터 형이랑 MX5로 많아. 전 그 사람 차 예전에 한번 타봤는데 그 미야타로 그 짐카나 하시는 분 한국에서. 그러신 분 있으십니까? 네, 그 드리프트 겁나 잘해요. 짱 빨라. 어 맨디야 딱 좋아. 그룹 비트 진짜 대가리 바로 깬다. 아 그리고 대전에 트라이언프 스피파이어도 있어요. 아 나 또 3단 네. 넣었어 씨. 내가 직접 봤어. 소유주 아, 보니까 영국에 하라고 있던데. 나 크로피트 나단 걸어갈 텐데. 트라이언프 스피파이어랑 오스틴 힐리도 있다고 하던 거 같아. 난 다르네. 아 이 새끼 미친 새끼야 이거? 어, 그... 크루피트맨 은근히 꽤 깡통 있네. 브레이크를 밟으면 핸들이 꺾은 쪽으로 말리는 현상을 뭐라 그러죠? 그래서 전문 용어가 있었네. 에? 뭐? 그 브레이크를 밟으면 핸들이 꺾은 쪽으로 차가 말리는 현상. 오버스티어. 턴인 똑같아요. 아 그래. 크루피트. 어, 다 묶었다! 개새끼! 참. 부끄럽다. 쉐임풀. 아, 왜요? 제가 아까 당한 거 그대로 해준 건데. 아, 그리고 의외로 바이크 탄 사람이 많네. 바이크가 빠른데요, 지금? 바이크로 계속 좋은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다들 제 성적을 뭐 감아받은 거. 세뇌겠지. 감화. 강화? 몇 강? 아, 감화. 나는 13강에서 깨졌다. 대체 뭐가요? 어? 그 뭐냐 13강에서 그 킬이 개년이 깨트렸어. 이게 메이플이요? 던파. 아, 던파. 백구님 사냥하러 가자. 킬이 약속. 킬이 약속. 들어오지 마 이 씨발로마. 킬이 약속과 더 전임. 내가 마지막 했던 2008년이니까 홀리시 아직 한 게임이었다 넷마블이 못됐어. 아우씨 그런 게임 아 새끼 레밍 실패. 그때는 아직 전공 게임이랑 딱지 안 붙었었어. 그때는 아직 인싸 게임이었었어. 맞아 초중고딩 다 하던 인싸 게임이었지. 이제 100집만 남았다. 어디 갔어? 저 뭐야 Q가 어디 갔어? 아 Q가 그냥 Q를 했어요. 좀 지저분하게 죽이진 않았어. 야 좀 세탁소 가래. 살려는 드릴게. 살려만 좋네요 진짜. 그럼. 어 클러치 갈렸다. 아 저 클러치 포르자에서 클러치 갈리는 소리 실제 차랑 진짜 비슷한 거 알아요? 개 똑같아 진짜. 일단 포터 갈아보고 봤다고 한번 시레토 치다가 포터로 시레토를 치신다고요? 예 하다가 갈았어. 정말 소름 끼칠 것 같아. 맞아요 저 소리 나면은 발판 미처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 한 번 갖고 괜찮대.
예, 여러 번 하면. 네. 여러 번 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한 번 하고 안 했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 그거 미션 간 지 얼마 안 됐거든. 그럼 몇 번 해도 되겠네. 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뒤로 3단 넣을 때마다 진동이 조금씩 오더라고. 쫓겨난다, 진짜. 클러치 하나 때문에 가족 연결시 쪽이야. 전 제가 부스터 미션 해먹어가지고. 무슨 수동이었어요? 아니요, 자동인데. 자동을 해먹는다고 진짜. 제가 운전을 제 스타일대로 하니까 80마력짜리 부스에 자꾸 200마력의 성능을 요구를 하니까 차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 나중에는. 그치, 얼마나 가혹하게 타면은. 공도에 사셨죠? 저 항상, 근데 그 차는 킥다운을 해도 80마력이니까 뭐 그냥 야반대 나가는 것처럼 나가요. 80마력이에요? 네, 무속 80마력 230 엔진. 230 엔진? 네. 저는 그 99년인가 2000년에 서울 어디 머신이나 가갖고 팬장 페라리 전시회 있다고 해서 아빠 데려가 줬는데 그때 운 좋게 F40 한번 악셀 밟아봤어요. 내게도 와 씨 터보 소리 졸라 짜랑짜랑 진짜 아씨 걸. 내가 피다 코스가 개쩔어 진짜. 과연 그걸 유지할 수 있을까? 오! 좋아 안 좋아 안돼. 우리 이러고 노는 동안 휴가가 따라왔어요. 걱정 마, 나도 따라왔어. 든든하다. 나 크로핏 담궜으니 만족. 좋냐 호리언 알핀 AD를 지금이다. 응 안돼. 안되네. 알핀 A110 그건 진짜 비싸요. 살 수도 없는 차잖아. 아니 뭐 A110 불가능 없어. 우선 지를 거 생각하면 되는 거지 뭐. 아 그건 진짜 살 수가 없는 차예요. 다 팔렸잖아. 아 내가 카루이자와 갔었을 때 A110 진짜 그 뒤에서 주행하는 거 맞는데 불장 들어가는데 개멋지던데. 어 맞다 시블 그거 다 팔렸어요. 완판된 지 엄청 오래됐는데 아마 개선판 또 나올걸? 그리고 엄청 비싸요. 그거 살 바엔 박스터 사지. 브랜드가 좋길 하나. 차는 좋은 거 같은데 솔직히 한국에서 브랜드도 안 먹고 AS도 안 되고 그 돈이면 박스터 사지. 1억 넘는 거 같던데 걔 너무 비싸. 너무 도가 지났죠. 일단 한국에 수입이 안 되니 뭐. 프랑스 차잖아요 결국은. 하긴 브랜드의 헤리티지만 따지면 포르쉐가 넘사벽이지. 나 약간 걔는 있던 헤리티지를 다 죽여놨다가 갑자기 요새 남들이 다 클래식 구걸하니까 약간 숟가락 얹어서 꿀판 형태라서 전 좋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아 그 알핀 엄밀히 따지면 죽임 당한 거예요 르노한테. 역시 르노가 나와. 130점 올랐어. 14점 깎였어. 게이드 꼴등 출발 1등 아 라임록이야. 와 벌써 도끼도끼 해. 그렇게 바로 한번 또 담궈야겠다. 도끼도끼 씨. 아 진짜 말만 들어 졸라 변태새끼 같아 진짜. 틀린 말은 아니지. 뭐 틀린 말이죠. 제가 보면 변태입니까. 졸라 변태지. 근래 포르자 할 시간도 없었고 포르자 해도 저기 성불하지 못했었는데 오늘 성불하겠네. 쾌락주의자. 아니 5 터보는 뭐 건들 수 있는 게 단 1도 없네. 튜닝도 별 차이 없더라. 완성된 차 르노. 역시 전범 기업. 르노도 비행기 엔진 만드는 회사예요? 아니. 그 뭐냐 나치가 침략했을 때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전력이 있어요. 아 간만에 이거 썩차로 리그 뛰니까 겁내 재밌네. 아 친구가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테스터가 뭐지?
설마 교수님이 함정을 팠나? 나처럼 강의를 안 듣고 넘기는 애들을 위해서? 도키도키. 진정한 도키도키는 따로 있었고요. 아, 뇌가 아픈데요. 친구가 테스터가 어느 강의 몇 분에 나오는지 알려달라는데 나 그 테스터가 뭔지 모르거든? 야 그거 함정인데? 이게 무슨 소리지? 지금 10분 남았는데? 중간에 뭐 하나 껴놨구만. 중간에 뭐 하나 함정을 넣었네. 전화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이 정도면? 전화해요. 운전해야 돼서 카톡 오면 물어봐야겠다. 우선순위가 전혀 잘못됐어. 아 이게 학교 다니는 것 같지가 않다니까요. 진짜 이거 학교가 잘못되겠죠. 그래 학교가 잘못됐지. 어 내 뒤에 크루피도 있다. 오 엄청나게 달려오는데? 쟤 자꾸 나 보는 것 같아. 좀 무서워. 크루피트? 네 아까도 아까 저한테 막 툭툭 쳐가지고. 그럼 크루피트는 내가 돈을 테니까 안심하라고. 고마워. 아니 근데. 또라이를 상대한 바보는 생각보다 쉬워요. 더 또라이가 나와. 자멸했네. 가득 담불라는 찰나에 아쉽다. 아, 이게 계속 안 해도 되겠다. 하루 중에 뭐본 채 불안한데 계속 이러고 타고 있었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 너는? 딱 걸렸어. 아, 뒤보기 존나 재밌다 지금. 수고해! 진짜 저 악마 새끼야. 나 뭔가 그런 거야. 당신은 악마입니까? 악마. 야 이거 악마가 수강 신청하고 가야지. 왜 개강 안 해요 선들님? 악마 학교. 어? 어떤 새끼지? 돈세? 돈세 오케이. 나 추측이야 확정 안해. 몰라 다 잠가보면 되지. 일단 하나씩 다 담궈본다. 니가 그랬냐? 졸라 무섭다. 아니군. 니가 그랬냐? 아 깜짝이야 퀴즈래 퀴즈. 너냐? 아. 너구나. 누구냐? 어떤 놈이 나한테 신선한 우유를 던진 거야? 너냐? 그 또 뭐야? 아닌데.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 아니야? 미안. 그 뭐냐 백호짱. 그 예. 포인트는 그 뭐냐 짧게 미안이라 그죠? 아 그래요? 오케이. 결리는 의외로 짧아. 결리는 두두세이 특백이다 이제. 다행히 정말 별일이 아니었네요. 그거 아니에요. 누가 나한테 우유를 던졌어 이거. 네 그거. 아 라임록이라 참 좋아. 애들이 여기서 실수를 해서 넘어오신단 말이지. 아니 순도쿤이야. 백호짱 더 충격적인 거 알려줄까? 네. 그 짤도 이제 11년이 됐어. 11년이라고요? 아, 나 더 됐을 줄 알았어. 내가 고2 때 처음 나왔으니까. 말죽거리 장수 아니? 말죽거리 장수야 그 뭐냐 혀 짧은 그. 아, 네 백구님 저 점수 조절 좀 해요. 성적이 혼자 너무 좋네. 아 그래요? 백구짱 뒤 큐바이. 어 그럼 얘 당구고 나도 조절하면 돼. 페이스 시팅. 패스팅? 잠시만요. 시팅. 지금 이제. 아이 개새끼야! 안돼 실패. 로켓 쏴 그냥. 아 조준 빗나갔네. 예 네, 빗나갔어요. 순돌코 왜 또? 아, 누구야? 조준 세이. 조준 세이. 결국 원한강의 승리되었구만. 제가 나봐 나한테 잘못한 건 없어. 수고해. 목소리에서 아주 활기가 넘쳐 지금. 활기가 넘쳐. 그 북두이관 짤에 그거 있잖아. 그 저 몸이 몸에 생기가 돌아온다. 너는 내가 그냥 친절하게 아 이 새끼도 또 이것도 퍼펙트급이네. 존나 무섭다.
내가 타겟이 아닌데도 뭔가 들으면 존나 무서워 그냥. 내가 타겟이 아닌 거에 굉장히 감사하고 있는. 아니 여기는 왜 저기 바깥 녀석이 조금밖에 없어요? 고증입니다. 아이싱은 엄청 넓던데. 아니 발꽃장. 페이스 시팅 해버렸네. 페이스 시팅은 왜 나한테? QR도 담궈야 되는데. 오, 그걸 잡네.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이씨, 나한테는 이 정도는 뻔하지. 나는 후린으로서 어떻게든 잡는 사람이. 괜히 짬이 아니지. 하물며 전류는 껌이지. 전륜이 더 어렵잖아요. 그런 거는 리버스가 더 빨리 와서 그런 상황 자체가 거의 안 오니까. 엑셀 때려 밟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전륜이? 그렇지만도 않아요 사실. 전륜은 엑셀 떼야 돼요. 오버 나오면 일단 그걸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전륜은 그냥 무조건 차체를 바로 잡는 게 우선이죠 사실. 목숨 관점의 이론에선. 아 그래요? 순돌이 목숨이라고 하니까 왜 이렇게 난 설득력이 안 없냐? 제가 코나로 카운터를 몇 번 쳐보면서 느끼는 거 결과입니다. 코나로 카운터를 친다는 거 자체부터가 이미 아니 50km였는데 그냥 평범하게 가고 있었는데 블랙 아이스가 있어서 차가 갑자기 이렇게 말리더라고요. 크루피트맨 그럴 때 엑셀을 밟으셨나요? 떼셨나요? 저 떼고 그냥 그 카운터로만 잡았죠. 그거 그때 엑셀 밟으면 죽어요. 아 그래요? 엑셀이 들어가지도 않지만 TCS 들어와서. 아 씨 순위 조정 이제 좀 그만하고 싶다 씨. 그렇다면 인듀어런스 GT인가? 아니요 저 이제 내일 출근이라서 한 판 더 담그고 자야지. 아 막판하고 그럼 도장합시다. 네. 얍. 얍. 예스. 막판! 막판! 아, 버지니악! 버지니아 레전드! 버지니아 또 너야? 네, 왜 안 나오나 했다. 버지니아는 정해진 그게 있지. 아, 이번 판은 1티어 올려놓고 간다. 잠깐만, 아, 저 퍼니 제규어 제... 잠깐만, 여러분, 저 타겟 하나 정해드림. 퍼니 제규어? 퍼니 제규어 8212, 저 스페인 국기. 아, 스페인 제가 아까 내가 맨 처음에 뛰었을 때 나 당근 새끼. 아, 오케이. 오케이. 저기 저기 지금 정리를 할게요. QR 12는 빠르니까 기분이 나쁘니까 얘는 그냥 한 4순위. 얘 크루핀맨 얘가 1순위. 그다음에 2순위가 퍼니 제기어 8212. 예. 제 생각엔 3순위가 이제 아까 저 쳐받고 간 어디 갔냐? 아세이 6693. 오케이. 세 명을 위주로 하고 있어요. 자, 막판인 오케이. 관계로 교전 수칙 선빵 필승. 교전 수칙 선빵 필승. 그리고 나는 그 개인적인 원한도 있기 때문에 나는 좀 나의 내일 수 있는 그 뭐냐 뻔히 제기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섯 랩 어진이야.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게 왜 또 재밌어지려니까 왜 파할라니까 사람이 많이 들어오냐? 억울하네. 인생이 그런 것. 무겐 파워 적혀 있는 거 무엇? 에? 그게 혼다의 튜닝 부서. 아. 옛날엔 참 무겐 셌는데. 무연 뜻인가요? 무한. 아 무한이에요? 무연은 그 얼리디 드디어. 아. 아까 말한 게 그건가 했어. 아 가자. 나 크루핏이랑 전 다세이 위주로 담가 보겠습니다. 나는 퍼니 제규어만 담근다. 일단 보이면 아무튼 담가부. 쟤랑 저게 제일 거나. 무서워. 아니 알림이 왜 4개 나와있지? 무섭네. 무수한 쪽지 요청. 네 개 넘을 정도면 대체. 그것도 그냥 빨리 가. 오케이 좋아 일단 앞을 가야지.
닦으니까. 자, 보드 세일 6등. 야, 아이, 백구, 백구 큐가, 큐가 보냈네, 바로. 네. 큐가 왜 보내고 시작해? 아이고, 미끄러졌다. 아이고, 차가, 뒤가 말리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어디 갔어? 잘못 들었다. 아이고,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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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제 팀 뒤에 지금 핍박을 받고 있어서. 뒤에 제 원수진 놈이 있거든요? 그 놈이나? 제가 그래서 지금 제 타이밍에 브레이크를 못합니다. 훨씬 패스트 인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노창 빨리 가. 순돌장 브로킹 오신다. 갑니다. 와, 제, 내 앞에 일곱 대가 줄지어 있어. 아, 큐가 살아있네. 젠장. 그 뭐냐, 부상은 안 났고. 들어가십시오. 아, 안 되는데 젠네랑 놀아야 되는데. 쟤는 아주 지 나쁜 친구들입니다. 그러면 님이 쟤들 뒤로 가든지. 어, 비치보이 내가 살려줬다. 아, 약간 연기를 좀 해야겠네요, 그러면. 주작을 좀 해야겠다. 살짝 나갔다 들어와. 날아오르나 주장을 그려. 한놈 빡종? 제규어요? 아니, 제규어는 저 뒤에서. 제규어 저 새끼는 내가 기다렸다 당겼다. 아. 아, 실수, 실수! 아, 실수! 와, 제규어 딴 놈이야, 쌈부터네? 아더님, 니가 불편하시죠? 아, 오케이. 판은 만들어진 것 같고요. 아, 근데 뒤에 큐가가 붙었네. 실수를 한 번 한 거예요? 예. 저 큐가는 별로 담글 생각이 없어요. 큐가는 순돌한테는 명분 없지 않나? 그냥 빨라. 그냥 쟤는 그 뿐이야. 맞아. 나한테도 뭐 잘못한 거 없어. 근데 빨라. 어. 그냥 빨라. 이미 그걸로 큰 잘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붙었다 이 새끼야. 너 빠르니까. 벌을 받아야겠다. 조드세이는 나 내 뒤에서 되게 젠틀하게 하는데 나보다 빠른데 그냥 가지고 놀리는 거 같아. 한발 좋았습니다. 어, 살아있네 아직? 프로피트맨? 브레이크 밟을래요? 아니다 아니다, 아직은 각이 안 좋아. 어, 큐가 느린데? 고장났나? 차가 느린 거 같은데? 아, 그런 건가요? 아, 나이스! 아니야, 좀 얕게 스널로. 아, 스널로 가버렸네? 네, 아, 제가 이걸 탈출을 했어야 되는데. 그니까, 아, 아쉽다. 다음이 다세이? 너무 먼데? 파더님 시간 좀 끌어주세요. 와, 제규어 이 새끼 정말 악을 쓰면 나를 당기려고. 가겠어, 내가. 굉장히 신사적으로 하네. 내가 그렇게 쳤는데. 휴가는 정상. 아, 좀 자괴감 든다. 다른 의미로 성공을 시키는구만. 그러니까요. 다시는 이런 짓 못하게 하고 있는데. 파더님, 시간 좀 끌어주세요. 그 다음에서 미사를 한 번만 꽂아주시면. 제가 나머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아, 왜 파도님 점 돌릴 기회를 날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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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꽂았어! 꽂았어! 어, 나이스! 뒤집어졌어. 파도님 살아있어. 나도 많이 망가졌어. 어, 그러면은 제가 1등을 유지하게 해드릴게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아, 여기 오면 다 죽여버릴 거야. 여기 다 모여있다. 다 아는 얼굴들이구만. 지나갈 것 같으면은 그냥 다 돌려버리겠습니다. 1등 하시게.
와, 저 닥세이 재질이 나쁘네 아주. 어, 차가 아까 차 굴렀어요. 뱅글뱅글. 나도 백미러로 봤어. 아주 미안한데 내 뒤에서 되게 젠틀하게 했는데. 두세이 몇 등이에요? 아까 1등에서 지금... 내가 담궈버려가지고. 예, 아무튼 굴렀어. 굴렀다고? 아예 배럴로. 어, 아예 굴렸어. 예, 배럴로. 아, 그러면 무조건 그 손상 났을 텐데. 손상 크게 났을 거야. 그러면 내가 한 번 더 담궈도 돼요? 몇 등인지 모르겠네. 오케이, 크루핏 제 앞입니다. 비치보이도 굉장히 젠틀하게 하는데 지금? 내가 지금 앞에서 막 얼리브레이킹하고 지랄하고 있는데 내 앞에 알레시오인데 한참 드리프트하고 계시네요? 차가 망가져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 제가 열심히 막고 있습니다. 코너마다 그냥 벌레처럼 그냥. 와, 쟤 누구야? 쟤 누구야? 저 바퀴는 누굽니까? 아? 몰라요. 쟤도 여기 앞에 누구한테 원한이 있나 본데? 미사일 쏘던데? 어, 두 세이 보인다. 두 세이한테 백구장이야 싸우고 있는데? 졸라 필사적으로 막고 있구나. 델타가 0.1초 사이로 왔다 갔다 하네. 아, 하나 보냈다. 저거는 뒤에서 쏘겠습니다. 아, 이건 안 쏴도 되지 않을까요? 아, 이제 괜찮을까요? 아, 쏘고 우리가 1등을 포디엄을 먹죠. 오케이. 지금 밀자. 아, 내가 밀렸다. 아, 아쉽습니다. 아, 미사일 실패. 어, 실패. 너무 죄책감는데 이거. 야, 아, 이게 아까 내 뒤에서 되게 젠틀하게 했는데 진짜 죽어라 막았습니다 진짜. 아이고 백군장 땡큐. 아, 되게 벌레가 된 느낌인데. 아, 한 판 더 해야겠다. 비치보이한테 진짜 미안하다. 어, 나 정말 순사적으로 나도 한 판 더 해야겠다. 저 재규어 새끼. 아, 잠깐만요. 여기서 한 판 더 하면 나 진짜 죽는데. 아니죠, 저희 이제 카르텔입니다. 식구끼리는 보호해야죠. 아시겠어요? FC의 카르텔 결성. 이제 한번 손을 더럽힌 맹약을... 이상 손을 더럽힌 이상 빠져나갈 수 없어. 우린 담배를 탄 거야. 아, 진짜 미치겠다. Shameful 4. 일주일 중에 가장 많이 웃은 것 같아. 미르 미니. 아, 이것도 도키도키한 것이지. 이래놓고 91점 오르니까. 아, 점수도 많이 올랐어. 58점. 훌륭해. 모든 걸 잃었어. 크루핏. 아, 아니다. 크루피트 걔는 어우, 17명이야? 네, 이거는 오늘 이제 연금들 일어났구나. 저도 내일 9시까지 사무실 가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마지막 저도 내일 9시까지인데. 아, 이거 1시까지 돌리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막판 네, 합시다, 어차피 뭐 1시에 끝나니까 이거는 뭐 끝장 봐도 되지 않을까. 저희의 적들이 러브레터를 보낼 때까지 좀 괴롭힐 생각입니다. 아니 강등... 아까 그 네 개 러브레터 뭔데? 아니 나 알림만 와 있어 갖고 이게 러브레터인지 아닌지 모르죠. 아니지. 아, 친구 추가를 한 사람들이 있네. 아, 별거 아... 아닙니다. 메시지 요청 아니고. 아, 놀라운 건 나한테는 지금 러브레터가 한 개도 없어. 아, 나도 알림 다섯 개 떠서 보니까 팔로우 하신 거구나. 아, 근데 이거 담그기 제일 좋은 차가 PS타임. 가속력이 개쩔음. 자, 백구짱. 네, 저는 이게 막판입니다. PS타가 가속을 5를 털어. 아, 그래요? 제 금방에 메리온데 두드세 이거 한번 날라올 것 같은데. 크루피트에 나왔다. 크루피트에 나왔다. 아, 크루피트 나왔어요. 아, 두드세이. 두드세이도 문제고 아까 한놈 미친 놈 하나 있었거든요. 진짜
미사일 조직에 쏟았는데 저는 걔한테 아무 잘못도 안 했거든요. 어, 왔어, 아, 왔어, 아,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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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잠깐, 다시 우리 명단 다시 정리해, 명단. 제가 끊겼나봐. 자, 크루피트맨. 내가 보기에 이 악물고 담글라고 온 것 같은데. 아, 아 뭐야, 또, 또 왔어. 내 새끼 서버가 저기 지금 연결이 안 되나보다. 다른 방 찾고 있구나. 아, 다른 방 가려고. 아, 다른 방 찾고 있어, 쟤. 내 방이 여기밖에 없다, 임. 와, 16명이야? 자, 뻔히 제기어. 진짜 한번 당하면 10번 갚는 이 미친 사람들. 계속 나왔다 들어왔다 해. 아, 근데 이제 늦었어. 이제 쟤는 지금 헛된 희망을 찾고 있는 거야. 자, 그럼 두루세이 간 건데? 어, 바로 옆을 피하는 거 맞지? 미친 건 같아. 아, 쟤도 뭔가 원한이 있는 거 같아. 오, 나 레이아웃 착각했어. 와! 아, 누구야? 나 이거 뭔지. 진짜 미치겠다, 이거. 거의 없을 줄. 아. 아. 아카레 제대로 인간운보 당하네. 인간운보 문제가 아니고. 사필기죠. 아, 저 저기 뒤에 나 그거 여기 서킷은 그거 생각했거든요. 이거보다 한 사이즈 큰 거 있잖아요. 그니까 나도 그거 생각했어. 진짜 이거 뭐야? 밑바닥에 어, 깜짝 놀랐네. 더 밑이 있다는 걸. 와, 존나 웃기네 진짜. 두두스에 담그는데? 네, 지금 담그시죠. 근데 나 지금 뒤에서 한번 더 담글게요. 나 지금 간손이라서 지금 가기도 힘들어. 근데 멍키 이제 퍼니 제거 담그면 돼요 혹시? 네. 아, 여기 굉장히 담그기 힘드네. 옆으로 붙어야 담글 수 있을 때. 아, 그 페리어스 돼 있으니까. 야, 저 빨간 차 뭐야? 클레이타운 7번? 너도 뒤졌다 새끼야. 클레이튼? 그 영국놈? 영국놈. 버니지규어는 타이어월로 갔네. 클레이타운은 내가 담궜어. 와, 이거 너무 웃기네 진짜. 어우씨 방방 뛰어 차가. 네, 차가 서서 나가서 차가 방방 뛰어. 덜렁덜렁. 덜렁덜렁이라면 약간 안 돼. 와닿지가 않아. 들링들링이야. 들링들링. 아, 좀 어떻게 잠그지? 아, 백두장 안 돼. 나 지금 차 뒤에 서서 다 나가서 지금 엄청나게 불안불안하다. 아, 어, 들링들링. 들링들링. 아홉 바퀴째 미사일이다. 이건 답이 없다. 아니 씨발 새끼는 너 뛰어. 말 다 했다. 답이 없다. 저 새로운 적을 만든 것 같습니다. 아니 카르텔 말단 직원이 그렇게 말해 막 적을 만들고 다니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 와중에 순도르프니 말단이야? 지금까지 한 그 만행을 생각해보면 이미 보스급이라도 하는 건데. 악행 명성으로는 우리 중 최고 아닐까? 업고가 최고니까. 아, 나 결국 그 보스군요. 들링들링에 졌다. 스팅링 쳤는데 차가? 아니 왜 저래? 아직 여섯 바퀴군요. 아직 미사일에 바퀴 아니고 희망 고민해야지. 앞에 누군데? 어, 두드세이. 두드세이 한 번만 담궈요. 내가 한 번 더 담그게. 아, 오케이. 잠시만요. 지금 제가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미사일로밖에 못 잡아요. 아, 아까 내가 날린 미사일은 최근에 내가 날린 미사일 중에 제일 세게 박힌 것 같아.
되게 타격감 있지 않아요? 빡! 홀장 덕기입니다. 내가 살면서 레이싱 게임에서 타격감을 노란 호르자에서 처음. 그리고 이게 얘들도 의도를 한 게 내가 해본 모든 애게 풍틀어서 충돌 싸움보다 제일 찰지거든 호르자. 졸라 찰죠. 충돌 쿠는 저 멍키 제도 당가야 돼요? 아 쟤는 딱히 저랑 아직 원한은 없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당가야지. 어우 비치보이 야야야. 보리스 원한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꼬라지 보니까 원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인데. 아 지금 당근다 혹시 모르니까. 뒤졌다 이 새끼야. 잡았어요? 예 잡았습니다. 아이 무슨 뭐 무슨 뭐 팔이 잡다. 멈췄다. 가만히. 야 이씨. 알레시오, 알레시오? 알레 일 빨간 차인데 더 접수요. 정만 늘려가고 있어. 실적을 내라고 실적을. 실적도 없이 적었다. 아 백군, 아 블루님 미쳤어. 저기다 직불을 꽂네. 아니 왜 실적 실적 내가 했잖아. 제가 꽂았으니까 이제 제 정신 좀 났다. 아 그렇게 할까요? 허브에도 미사일 쏜다. 제 허브에도 미사일 쏜다. 이거 잡으면 가능? 오케이 오케이 가능 가능 가능. 지금 막막히 막히 잡으면 가능. 빨리 와요 빨리 와. 내가 일단 브레이크로 막았잖아. 아 오케이 좋아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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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해요 이제. 그런다고 순돌림이 밀리면 안 되지. 오케이. 아 3등 3등? 아 잠깐만! 이거 3등이 아니잖아 이거! 나 2등이었는데요? 아 나 백군이 뒤에 있는 줄 알았지? 와 그 와중에 5-4? 그랬던 거. 하루님! 얍! 실정은 제가 냈어요. 알레시오 내가 낸 거. 야 이거 내가 보기에 진짜 러브레터 오겠는데 오늘은? 러브레터 수입이 날. 아! 두드세이 들어왔네? 아이고. 아 이번에는 그냥 오면은 아이고. 계속 사과해야겠다. 암소리 아이고. 암소리 하면서 막 일본인인 척. 스미마생 스미마생. 오이시 오이시. 나 이거 리플레이나 한번 봐야겠다. 얼마나 개판이었는지. 첫 맵부터 씨. 아 진짜 그 블루님의 그 빛나는 미사일각. 아 혹. 비 비. 백구짱. 네. 이건 좀 진지하게 전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이런데도 점수가 올라 이게 말이 되는 게임이냐고. 아이씨들 막판 아니었어 또 해? 아 저는 제가 오늘 끝장 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안녕히 가십시오. 후기는 나중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자, 방송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두드세이 아세이오.